탁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 일찍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 오늘도 우리 선수들이 뜨겁게 달려갑니다. 2021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마지막 날 주요 경기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오늘도 청소년 대표팀 박지현 감독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예, 아마 우리 팬들도 오늘 이 경기를 기다리시면서 설레면서 아마 잠이 드셨을 텐데 아침이 밝았고 또 우리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마지막 날 경기를 또 치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어제 그제 또 많은 탁구팬 여러분들이 우리 픽셀 캐스트로 이렇게 방송하는 탁구 경기를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시청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어제 시청했던 댓글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팬들이 이런 중계 시스템 그리고 분석하는 모습까지 보시면서 좋아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기하고 재밌다는 표현들이 좀 네. 있었죠. 저희도 중계하면서 재밌고 신기한데 아마 팬 여러분들은 아마 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더 좋은 중계를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대표팀에 확정된 선수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신유빈 네. 선수 말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오늘 첫 번째 시간대 경기, 두 번째 시간대 경기까지 봐야 결정이 나는 경기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나봐야 한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네,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계해드리는 메인 테이블에서는 유은총, 지은채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그리고 이상수, 임종훈, 최호주, 신유빈 선수 경기까지 저희가 중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조승민, 김민혁, 그리고 최호주, 양하은 선수의 경기까지 펼쳐지겠습니다. 자,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은 모두 소중하고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경기. 이 대표팀이 된다는 건 정말 영광스럽고 본인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어릴 때부터 탁구를 하면서 국가대표의 꿈은 누구나 꾸고 있는데요. 네. 그 국가대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금 현장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마지막 날인데요. 선수들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보내드릴 첫 번째 경기 유은총 선수와 지은채 선수의 여자부 경기인데 자, 사실 지은채 선수는 지금 전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팀 합류가 불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고 네. 또 본인도 이 선발전 자체가 또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끝까지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줘야죠. 아직 선수 생활을 오늘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은채 선수가 또 의미 있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본인으로서도 좀 성장을 하고 탁구 팬 여러분께도 좋은 모습으로 어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유은총 선수는 지금 6위로 쳐져 있긴 합니다만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또, 예. 예, 또 다른 경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예. 오늘 유은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지은채 선수와의 경기를 포함해서 이시훈, 이은혜 선수까지 경기를 치러야 되고 이 경기를 모두 다 승리를 거두면 12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외에 남은 두 경기에 참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있는데요. 네. 또 유은총 선수도 또 만만치 않은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예. 때문에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두 선수의 경기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여자부 선수들의 상황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유빈 선수가 어제까지 6전 전승을 달리면서 무섭게 거침없었죠. 예. 세트를 게임을 단 두 개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퍼펙트 게임이 많이 나왔죠. 어제. 예. 아. 그러면서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또 본인의 실력을 또 입증을 했는데 이제 신유빈 선수는 확정을 지었고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각 축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하영 선수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상대가 최효주 선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고 까다로운 네. 상대 중에 한 명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귀화 선수들의 쿼터가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효주와 김하영이 다툼을 펼치는데 운명의 장난인가요? 두 선수가 테이블 2에서
동시간에 경기가 치러집니다. 예. 네, 좀 관심이 가는 경기인데 예. 테이블 2에서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김하영 선수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최유주 선수는 오늘 그 경기를 포함해서 세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는 장면. 그리고 양하은 이시온 선수도 7점을 나란히 얻으면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 경기로 보내드릴 경기가 이상수 선수와 임종훈 선수의 남자부 경기인데. 네. 여기는 승점이 지금 9점씩 똑같고 두 선수가 모두 4승 1패로 1위긴 한데 이기는 선수는 확정이 됩니다만 지는 선수는 끝까지 또 봐야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네. 생깁니다. 네, 또 그걸 떠나서 이 두 선수의 전형상 또 네. 실력상 아주 호쾌하고 또 멋진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플레이가 펼쳐지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되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순위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그런 정리들을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은채 선수와 유은총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쪽 화면 아래쪽이 대한항공 소속의 지은채 선수 그리고 화면 위쪽이 미래에셋증권의 유은총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은총 선수는 세계 랭킹이 162위예요. 네. 반면에 지은채 선수는 233인데요. 자, 랭킹상으로는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자, 또 두 선수가 국내 대회에서 그리고 또 팀에서 좋은 활약을 계속 꾸준히 보여줬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1 한 포인트씩 초반에 주고받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윤총 선수. 윤총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대표팀에 합류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선수. 지은채 선수는 그렇게 많은 경험은 없긴 합니다만 소속팀이 이 국내 대회에서 단체전에서 타이틀을 가져갈 때 항상 지은채 선수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좀 뭐랄까요, 좀 든든한 팀에서 볼 때는 아주 든든한 지은채 선수죠. 네, 이 버텨주는 그런 선수인데 지은채 선수가 또 버티면서 기분 좋은 포인트, 동점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로 뽑아내는 포핸드 탑스핀 지은채 선수 아주 좋아 보이네요. 네, 윤총 선수의 모습, 윤총이 받았고요. 지은채 곧바로 공격. 네, 지은채 선수 공이 좀 묵직해요. 네. 참이 똑같은 속도에 똑같은 공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묵직함과 빠른 느낌의 차이가 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목의 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 또 지면 반력, 또 몸통의 회전력, 또 임팩트 순간의 스피드, 뭐 이런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공의 스피드와 회전과 파워를 내는데요. 묵직한 공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는데 받는 선수들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맞는 순간에 공을 좀 이렇게 길게 되게 채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런 임팩트를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채 선수가 그런 선수인 것 같은데요. 자, 4대4 일단 하나씩 포인트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가고 있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은채 선수가 공의 그 임팩트 순간에 공을 좀 이렇게 묵직하게 채는 그런 탑법을 구사하고 있죠. 네, 지은채가 넘겼고요. 다시 지은채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근데 공의 마찰을 저렇게 길게 가져가면 스피는 좋지만 또 스피드가 좀 나오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탑법을 함께 섞어가면서 할 수 있으면 최상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흑서브였는데요. 상회전 서브였던 것 같아요. 지은채 선수가 계속 경기를 윤총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대5 동점. 지은채가 이번엔 버티지 못했군요. 네, 지은채 선수의 리시브가 조금 만만했고요. 좀 스피드가 없었고 네. 윤총 선수의 탑스핀 찬스가 오자 힘을 뺐다가 임팩트 때 순간적으로 손목을 강하게 쓰거든요. 좋은 스윙이 나오네요. 네, 지은채. 이번에는 좀 판단 미스예요. 공이 좀 떴는데 빨리 발을 스위치해서 움직여서 포인트 탑스핀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푸시로 들어갔네요. 자, 첫 번째 게임인데 두 선수가 실수를 하나씩 주고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침에 첫 경기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직 몸은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좀 범실들이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렇지만
또 다음 게임에서 그 다음 게임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 좀 풀리는 모습인데요. 아, 네. 진짜 좋았어요. 역시 묵직한 공이 들어가네요. 네. 임팩트 순간에 공의 마찰을 길게 강하게 가져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채 선수 경기는 오늘 처음 중계를 해드립니다. 왼손 쉐이크핸드 드라이버. 이은청 선수는 오른손 쉐이크핸드. 길게. 자, 두 선수 공격 주고받았는데 아, 네. 지은채가 이번에 또 포인트를 가져가는군요. 네, 지은채 선수가 좀 이렇게 받아내는 것, 좀 디펜스에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리시브를 좀 강하게 하지 않고 네. 안전하게 한 다음에 디펜스에 자신 있기 때문에 그 공을 받아내고 연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네요. 자, 8-7 한 포인트 지은채가 앞서 있습니다. 네, 리시브 자체가 빠르지 않아요. 네, 자, 이번에는 차스볼을 주고 말았어요. 지은채가 네, 윤총은 네. 놓치지 않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연결에 자신 있고 디펜스에 자신이 있어도 그 이제 현대 탁구를 보면 리시브가 좀 날카로워야 되거든요. 스피드도 네. 있어야 되고. 지금 최서 캔디 윤총 성공합니다. 네, 백 탑스핀 강하진 않았지만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공이 좀 미끄러지듯이 낮게 깔려가면서 윤총 선수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윤총이 한 점 내주고 쫓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역전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8-9 윤총이 9점, 지은채가 8점입니다. 윤총! 강한 공격! 성공해냅니다. 네, 그 윤총 선수가 포 탑스핀을 할 때 대부분 지은채 선수의 백사이드거든요. 아, 지은채 선수가 알고는 있는데 워낙 맞는 임팩트 순간에 그 손목이 아주 좋고 공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지은채 선수가 블럭을, 디펜스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네요. 자, 진짜 선수 빨리 보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게임 포인트! 그러나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지지만 두 선수의 포인트 차 한 점입니다. 네, 그야말로 슬렁 넘기는 지은채 선수의 리시브였는데 네. 너무 천천히 왔기 때문에 박자가 맞지 않아서 그렇죠. 윤총 선수의 범실이 나왔어요. 이 지은채 선수가 상대 박자를 뺏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윤총 선수도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자, 비슷한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이번엔 윤총 선수가 포인트를 따내면서 첫 번째 게임 가지고 갑니다. 11-9로 윤총이 게임 스코어 1-0 앞서갑니다. 네, 윤총 선수의 포인트 탑스핀은 대각선, 그러니까 지은채 선수의 백사이드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공의 스피드도 있지만 윤총 선수가 포 탑스핀을 할 때 공의 측면을 약간 감아서 걸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이 좀 꺾이기도 하고 약간 살짝 깎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지은채 선수가 잘 받아내지 못하면서 네. 윤총 선수가 1게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은채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명지 중 명지고를 졸업했고요. 대한항공에 입단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 그리고 윤총 선수는 2.1여고 군산중앙여고 출신, 포스코에너지에서 뛰다가 미래에셋증권으로 2019년도에 이적을 해서 계속해서 게임을 해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그 해설 중에 네. 이렇게 푸시라는 그 탁구 용어를 썼는데요. 아마 많은 탁구 팬 여러분, 선수들도 그렇고 이걸 커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커트로 알려져 있지만 ITTF 국제연맹의 정식 탁구 용어로는 푸시가 맞습니다. 예.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탑스핀도 그렇잖아요. 예. 저희가 흔히 드라이브로 알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드라이브로 알고 있는 그 탁구 용어도 사실은 탑스핀이 맞습니다. 제가 어제 댓글을 또 탐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팬 여러분께서 그걸 또 정확하게 네.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용어에 좀 또 예민하신 분들 네. 좀 계시죠. 저희도 최대한 네. 네, 잘 쓰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정확한 용어를 좀 제가 어떤 걸 선택해서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 네. 탑스핀과 드라이브, 커트와 푸시 좀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커트와 푸시는 모르겠는데 탑스핀과 드라이브는 탑스핀보다는 드라이브가 약간 이 탁구 치는 맛이 좀 나는 느낌인데요. 맛이 있어요. 예. 저도 입에 좀 이게 맞고요. 예. 자, 일단은 용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강하게 윤총. 네, 윤총 선수가 이렇게 스매시를 한번 하고요. 두 번째 스매시를 할 때 박자를 좀 빠르게 해서 상대가 디펜스 할 수 있는 타임을 뺏어버렸죠. 마지막 포인트 날 때 속도가 73.7km. 제가 이번 대회 본 그 속도 중에 가장 빠릅니다. 남녀 합쳐서요. 네, 공이 정점에 뜨기 전에 빠르게 쳤기 때문에 더 스피드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속도는 공을 추적하는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대1입니다. 자, 지은채가 이번엔 공격하는 모습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지은채 선수 포핸드 탑스핀 좋았어요. 스피드도 좋았지만 공이 묵직해요. 네. 피지컬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힘이 느껴지는 지은채의 공격이었고 지은채 선수로서는 이런 공격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포인트를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렛입니다. 2대2 두 번째 게임. 자, 네트에 걸립니다. 받아내지 못했던 지은채, 윤총 선수는 서브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렇게 가볍게 넣는 것 같지만 윤총 선수의 그 하회전, 회전량이 많거든요. 네. 속을 수 있어요. 부드럽게 넣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베기 때문에 회전량이 네. 많습니다. 윤총 선수가 서브 넣을 때 보면 마치 무협 영화에서 이 장검으로 볏짚을 베듯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날카롭게 베요. 네. 그때 회전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윤총 3구 공격 통했습니다. 4대2로 앞서갑니다. 네, 저거를 이렇게 페이크라고도 하고 라스트 모멘 액션이라고도 하는데 윤총 네. 선수가 좋은 점이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몸을 틀면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거든요. 상대 입장에서는 공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받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2에서 계속해서 연속 3포인트를 윤총 선수가 따내고 있는데 자, 지은채 선수로서는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서 포인트를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지은채 서브. 짧게. 자, 그리고 푸시. 자, 네. 이번에는 지은채가 힘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윤총 선수가 백탑 스핀을 했지만 지은채 선수의 탑 스핀의 회전량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그 공을 다시 백핸드로 했지만 회전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웃되고 말았죠. 네. 윤총의 서브. 바로 공격인데요. 자, 되받아치는 지은채입니다. 지은채 좋아요. 예. 윤총 선수의 포트 합스핀을 그 힘을 그 회전을 역이용해 가지고 부드럽게 임팩트만 가지고 맞 합스핀을 했는데요. 네. 좋은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 수를 조금 읽고 있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버텨내지 못했고 윤총 포인트입니다. 6대 4. 네, 뭐 다른 스포츠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탁구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힘을 풀로 써야 될 때가 있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완급 조절을 또 잘하는 선수들이 또 탑에 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지은채 짧게. 자, 그러나 그 다음 공을 받아내지 못했던 지은채 선수입니다. 네, 지은채 선수 약간 스텝이 좀 맞지 않으면서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공도 묵직하지만 몸 움직임이 살짝 좀 무거운 면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커트 대결, 자, 백핸드가 통하지 않았고요. 버텨내지 못했던 지은채 포인트를 또 챙겨가는 윤총입니다. 네, 지은채 선수가 이번에 윤총 선수의 그 포 탑스핀의 회전량이 많은 줄 알고 살짝 눌렀는데 본인의 생각보다 회전량이 적었죠. 네, 그 윤총 선수가 그런 것들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전량을. 찬스볼인 줄 알았는데 이걸 맞추지 못했군요. 8대 4좀 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떴는데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은채 선수가 리시브를 하면서 약간 측면을 긁었어요. 네, 저런 경우에는 공이 좀 커브를 그리면서 공이 스톱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라켓에 맞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총 선수도 뜬 줄 알고 시도를 했었는데 네, 그랬죠. 맞추지 못했고 자, 이번에 네트 맞고 나갑니다. 8대 6 8대 6 두 포인트 차. 뒤져있는 지은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을 내줬기 때문에 이번 게임을 지은채는 또 따낼 필요가 있는데요. 짧게 짧게 길게 그대로 나갑니다. 한 포인트 차로 접근하는 지은채. 네, 지금 이제 찬스볼인데요. 윤총 선수가 그 찬스볼을 보고 돌아서서 탑스핀을 했는데요. 그 몸을 조금 더 돌려야 돼요. 네. 몸을 조금 더 돌려서 임팩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내 몸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저렇게 포 탑스핀을 하게 되면 힘이 나오지 않으면서 저렇게 네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하게 안 들어가죠. 네. 지은채, 윤총 지은채 랠리입니다. 그리고 받아내고 있는데 백핸드 잘 막아내는 지은채.
네, 지은채 선수 하나 잘 버텨내고 찬스가 오자 포핸드, 백핸드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네. 좋은 코스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서서히 지은채가 몸이 좀 풀려가는 느낌. 자, 윤총은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또 랠리에요. 백핸드 포핸드. 자, 이번엔 윤총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윤총 선수가 코스 잘 봤거든요. 네. 지은채 선수 백사이드가 약간 비었다는 거 알고 손목을 꺾었는데요. 득점을 하려고 꺾었는데 조금 더 공이 더 꺾이면서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지은채 선수는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지은채는 이 여세를 몰아서 이 게임을 따내야 될 텐데. 자, 윤총이 또 만만치 않죠? 자, 곧바로, 네, 공격시도 해봤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9대9 동점. 자, 초반보다는 두 선수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탐색전이 좀 끝났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적응이 됐고 몸이 좀 풀린 것이죠. 네. 자, 9대9. 첫 번째 게임도 9대9에서 이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게임은 어떻게 될지요? 자, 이번에 윤총!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아까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런 찬스가 왔을 때 몸통의 회전력을 조금 더 이용해야 되는데 윤총 선수가 한 3분의 2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힘을 받지 못하면서 또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지은채. 지은채, 윤총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버텨내고 있는데 나가고 마는군요. 잘 버텨냈던 윤총, 잘 듀스를 버텼어요. 잘 만듭니다. 버텼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서 탁구 경기에서 버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버티는 힘이 있어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윤총 선수가 잘 버티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듀스로 갑니다. 자, 순간적인 빠른 움직임 지은채. 리시브 좋았어요. 네. 네, 지은채 선수 저렇게 좋은 공이 왔을 때 이렇게 빠르게 리시브를 하면 찬스가 오거든요. 네. 자, 지은채가 다시 앞서갑니다. 게임 포인트 지은채. 그리고 서브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윤총 만만치 않아요. 11대 11 동점으로 갑니다. 네, 윤총 선수 지은채 선수의 그 백탑 스핀이 회전은 걸렸지만 스피드가 약했거든요. 그거를 직선 스트레이트로 마탑 스핀 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1. 윤총이 썼다. 떴어요. 리시브가 뜨고 말았습니다. 윤총이 게임 포인트로 올라갑니다. 역전이에요. 네, 짧게 떨어지는 공 플릭이었는데요. 이 플릭을 할때 윤총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역시 또 이렇게 페이크를 좀 살짝 쓰거든요. 네. 방향을 바꾸면서 상대를 속이는 좋은 플릭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2대 11. 아, 잘 네. 버티네요. 12대 12 다시 듀스. 두 번째 게임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총 선수가 오래간만에 그 미들로 포탑 스핀을 했는데 지은채 선수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공을 잘본 것이죠. 네. 같이 좋은 맛탑 스핀, 포핸드 탑 스핀 잘 해냈습니다. 12대 12. 다시 듀스. 세 번째 듀스가 두 번째 게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총. 하나로 옮겨, 그러나 나갔습니다. 자, 지은채가 노리고 들어갔거든요. 네, 지은채가 알았어요. 탑스핀이라는 걸 알았는데 회전량이 조금 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윤총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지은채 서브. 중요한 순간. 백핸드, 포인트. 자, 포핸드 전환, 지은채! 나갔어요. 윤총이 버텨내면서 두 번째 게임까지 가지고 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묵직한 지은채 선수의 탑스핀이 들어오자 윤총 선수가 같이 스피드보다는 회전량만 주는 포탑스핀이었는데 회전량이 많으면서 지은채 선수의 백핸드가 아웃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 지은채 선수의 공격 분포도, 자, 공격이 어디로 많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중원 지역을 많이 공략했던 네. 지은채 선수입니다. 그러네요. 57.9%네요. 네. 평균속도 30.1km의 속도를 보여줬던 지은채 선수고요. 자, 유은총 선수의 공격 분포도 공격 방향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역시 중원. 네, 네 미들죠. 미들과 백사이드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백사이드와 포사이드도 또 적절하게 또 들어갔고요. 31.3km 조금 더 빠른 공격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이 공격 방향, 공격 분포도 포인트가 나는 지점, 속도까지 다 보고 있는데 참 재밌게 또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또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는 복기해 볼 수 있는 시스템 계속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탁구팬 여러분들께서 선수들이 쓰는 용구에 관심이 네. 상당히 많으세요. 다양한 네. 용구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유은총 선수는 그 이노포스 제델스 블레이드의 테너지 공호를 쓰고 있고요. 네. 지은채 선수의 버터플라이 요즘 잘 쓰지 않는데 코베를 쓰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테너지 공호 러버 사용하고 있네요. 자, 이런 러버와 블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팬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뭐 많은 분들이 예, 블레이드도 몇 자루씩 가지고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 블레이드와 러버를 똑같이 쓰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께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게임 시작이 됐는데 지은채 선수가 힘을 내기 시작하는군요. 이번에도 강한 공격, 자, 힘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게임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 벤치에 우리 김경아 코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붙어서 좀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치라고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네. 지은채 선수가 그 압박하는 모습에서 좀 더 힘을 얻는다면 경기를 또 뒤집을 수 있는데 유은총 선수가 바로 또 버텨줍니다. 아, 네. 허를 찔러버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방향을 좀 바꾸는 타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 자체는 그렇게 많은 스피드가 있는 건 아닌데 저렇게 상대에게를 노타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도 깊었고요. 자, 지은채. 네. 자, 지은채가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세 번째 게임. 강한 공격으로 한 포인트를 더 추가합니다. 네, 지은채 선수 지금 몸이 조금 더 민첩해졌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펼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자, 지은채는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지은채 공격 백핸드 포핸드 받아내고 있는 유은총! 유은총! 네. 아, 대단하네요, 유은총. 아, 예, 좋아요. 네, 저런 식으로 백핸드를 하면 방향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그 공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왜 유은총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도 출전을 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 까다로운 선수예요. 예. 네. 유은총 선수가 2013년 파리 세계 선수권 국가대표 그리고 2019년도에도 부다페스트에 다녀왔던 선수. 그러나 지은채 선수는 주니어 때 좀 주목을 좀 받았던 선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은채. 지은채 공격 버텨 또 내고 있어요. 네. 3대 3 결국 유은총 동점을 만듭니다. 네, 몸의 동작도 이용하고 또 강하게 공을 마찰시키면서 회전력도 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은채 선수가 유은총 선수의 공을 좀 잘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3대 3. 지은채도 세 번째 게임에서 힘을 내고 있는데 유은총은 정말 잘 버텨주고 있고요. 다시 동점. 좀 떴는데요. 공격. 자,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지은채 선수는 그 공을 보고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공이 오기 전에 본인의 그 스윙을 나갈 준비를 조금 더 미리미리 하고 본능적으로 좀 공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고 치려고 하면 늦습니다. 자, 지은채가 다시 한 포인트를 더 도망갑니다. 3대 5. 동점은 허용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다시 두 포인트를 추가하고 있는 지은채. 네, 지은채 선수는 공을 완전히 보고 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미리 예측해서 몸 동작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 예측은 서브를 넣을 때부터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지은채 네트 맞고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5대 4. 아, 이번에도 똑같이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어요. 지은채 아쉬움을 삼키고 있습니다. 5대5 다시 동점.
세 번째 게임이 지은채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회전이 걸리지 않은 공은 본인의 힘을 조금 더 줘야 되는데 네. 지은채 선수의 그 본인의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거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네트에 맞은 것이죠. 자, 찬스 보리오자 곧바로 강한 탑스핀 공격 윤총입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윤총. 네, 윤총 선수 뭐 스윙이 큰 것도 아니지만 순간 임팩트가 강해요. 네. 자, 윤총의 서브. 아, 네, 윤총이 역전을 하고 그 다음 포인트를 또 챙겨가는 모습인데 네. 상당히 또 템포를 다르게 하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템포도 다르게 하고 역동작도 쓰고 순간 임팩트를 가지고 공을 마찰시키면서 회전력도 주고 있고 네. 아주 파워풀한 공은 아니지만 받기는 까다로운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윤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포인트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지은채. 그리고 앞서 두 게임도 모두 내줬습니다. 나가야 돼요. 네. 네, 저렇게 지은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좀 이렇게 동작 자체를 좀 빠르게 하면서 공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과감한 선수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몸의 반응 속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겠어요. 지은채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도 지은채 선수가 잘할 때는 반응 속도가 좋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뜨고 말았네요. 많이 벗어납니다. 네, 지금 잠깐 봤는데요. 지은채 선수의 포 탑스핀을 할 때 라켓의 손목이 살짝 꺾여 있었고 라켓에 상단이 좀 숙여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자, 이번에도 자, 랠리가 이어지는군요. 백핸드 포핸드. 네. 백핸드 받아 받습니다만. 네. 자, 지은채가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없었던 랠리였습니다. 네, 윤총 선수도 잘 버텼습니다만 지은채 선수 바짝 붙어가지고 몸의 반응 속도를 빨리 하면서 상대를 압박했거든요. 네. 좀 위험했지만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14국까지 이어지는 네, 지은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저런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14국까지 나왔군요. 네. 지은채 선수가 잘하는 모습을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면 윤총 선수도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결국 다시 동점이 됐군요. 지은채 선수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버텨줘야 되는 윤총. 동점을 허용하면서 역시 이번 세 번째 게임도 쉽게 가지 않습니다. 공을 가다듬고 짧은 서브. 자, 서브 포인트. 지은채가 다시 역전. 세 번째 게임은 역전의 역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요. 서로서로. 네. 그동안 넣지 않았던 백스핀 서브였는데요. 성공했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면서 포인트를 가져갔던 지은채. 자, 이번에는 나갔어요, 지은채. 네, 잘했습니다. 그래도 전방에서 압박하는 포탑 스핀을 했거든요. 네. 아웃되긴 했습니다만 윤총 선수의 회전량이 좋았던 것입니다. 9대9 동점. 자, 두 선수의 합이 6의 배수. 타월로 얼굴을 닦을 수 있는 시간, 땀을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회전량이 많은 공은 공에 약간 윗면을 치든지 임팩트가 빨라야 되는데요. 아,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대구에서 두 선수의 대결. 네, 자, 예. 윤총이 다시 앞서갑니다. 예, 윤총 영리하네요. 네, 미들 한 번, 백사이드 한 번, 미들 한 번. 코스 변화를 주면서 득점을 해냈네요. 자,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는 윤총. 다시 게임 포인트, 세 번째 게임도 가져갈 기세. 지은채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 자, 예. 지은채 리시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냥 살짝 넘기지 않고 약간 스피드를 주고 코스를 보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리시브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자 윤총 선수가 좀 밀리면서 범실이 나왔죠. 좋습니다. 지은채, 윤총, 네. 네트에 걸립니다. 자, 지은채가 세 번째 게임 앞서갑니다. 11대10 게임 포인트 지은채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은채 선수 미들로 공이 오자 몸을 이동하면서 포 탑스핀을 했는데 욕심부리지 않고 회전만 좀 많이 주는 또 곡선도 좀 많이 그리는 아치를 많이 그리는 탑스핀을 했는데 주요했습니다. 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지은채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김경환 코치가 부른 건가요? 네, 작전 시간 일단 요청이 됐고요. 지은채 선수 입장에서는 앞선 두 게임을 내줬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잡고 가야 될 거고, 윤총 선수도 아직까지는 대표 선발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또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경화 코치가 10-9, 10대 9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히려 10대 10을 만들자 지금 타임아웃을 했거든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 계획이 다 있는. 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경화 코치가 현역 시절에 정말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모든 수를 읽으면서 뛰었던 선수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수를 읽을 수 있었던 거는요, 뭐 재능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공을 보내면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공을 보내는 거에 자신 있고 좋은 공을 보냈다는 반증입니다. 네. 그런 노하우를 지금 또 전수해주고 있는 김경화 코치인데요. 네, 팀에서도 또 대표팀에서도 전수하고 있죠. 예. 자, 지은채 선수가 어떻게 잘 소화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 유은총 선수를 지도하는 벤치에서도 많은 또 얘기를 또 했을 건데. 네, 육선희 감독인데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게임을 꼭 따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게임 따고 이번 경기까지 쉽게 가져간다면 남은 경기 계속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네트 맞고 완전히 굴절되면서 포인트가 됐습니다. 지은채 선수가 결국 세 번째 게임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가려져서 잘 못 봤는데 김경화 코치가 11대 네? 10에서 타임아웃을 했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역전을 하자 타임아웃을 해서 이 게임을 꼭 따고자 하는 그런 네. 의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의 게임 스코어 2대1이 됐고 지은채 선수가 일단은 한 게임을 만회했습니다. 옆에 두 번째 테이블의 경기는 최효주, 김하영 선수가 게임 스코어 1대1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테이블의 양하은, 이은혜 선수의 경기는 게임 스코어 2대1로 양하은 선수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동시에 다 띄워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만 보시는 팬들을 위해서 일단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군요. 예. 자, 김경화 코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은채 선수. 지은채 선수가 2013년도 고등학교 때 주니어 대회 때 코리아 오픈에서 개인 단식 2위, 그리고 세계 주니어 오픈도 출전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훈련을 제가 같이 했는데요. 예. 굉장히 성실한 선수예요. 그렇군요. 아주 우직하고 묵묵하게 훈련에 정진하는 그런 타입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한항공에서 중용을 받고 단체전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큰 타이틀은 없긴 한데 계속해서 선발전에 나오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지은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지도자들의 신뢰를 받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네 번째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아이치 포인트 윤총입니다. 자, 네 번째 게임 윤총은 오늘 이 경기 다음에 이은혜 선수, 이시온 선수와의 경기가 남아있고, 이 경기들을 모두 다 이겨야 이 대표의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물론 맞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경기도 봐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이 경기를 잡고 가야 되는 윤총. 자, 네 번째 게임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어려운 용어 라스트 모먼 액션 플릭인데요. 네. 예, 저렇게 몸이 오른쪽을 보고 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트는 그런 걸 유현총 선수가 참 잘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순간에 뭔가 변화를 잘 주고 있는 유현총 선수. 자, 유현총 선수가 몰아붙이고 있는데 네, 깊숙이 푸시를 했고요. 리시브에서 네. 지은채 선수가 이게 백 탑스핀을 했는데 임팩트가 조금 약했어요. 네. 저런 경우에는 공에 조금 더 밑면을 치면 공이 네트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은채, 아, 또 네트에 걸립니다. 윤총의 초반, 흔히 말해 초반 러쉬가 지금 네 번째 게임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시각각 순간순간 윤총 선수가 강약 조절을 하고 코스 조절을 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펼쳐가고 있는데, 초반에 지은채 선수가 지금 적응을 잘 못하고 있네요. 예, 지은채는 더 이상의 점수를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적극적인 공격. 자, 막아냈던 지은채 첫 번째 포인트, 네 번째 게임의 첫 번째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지은채 선수의 포 탑스핀 좋았고요. 윤총 선수가 그걸 맞탑스핀을 했는데 임팩트가 조금 길어요. 조금 더 짧게 강하게 임팩트를 채면 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아, 길어요. 네, 윤총. 자, 초반에
네 번째 게임 초반 기세를 살짝 꺾어놓고 있는 지은 채 쫓아가고 있습니다. 4대2. 네, 회전이 많은 공은요, 그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회전량에 반비례해서 약하게 하든지, 그 회전을 이기는 더 강한 임팩트를 하든지, 아니면 공의 윗면을 살짝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그냥 완만하게 스윙을 하면 공이 저렇게 아웃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은채 선수가 상당히 잘 막아주면서 네. 공격까지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은채 선수의 장점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백핸드를 한 이후에 다리 중심을 딱 잡고 짧은 포핸드 탑스핀이었거든요. 네. 좋은 동작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공 받았는데 잘 받았군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4대4 동점. 네. 자, 두 선수가 연속 역점을 실점하고 득점하고 득점하고 실점하고. 네. 김채 선수의 묵직한 공, 네, 묵직한 탑스핀을 하고 있어요. 네. 선수가 상당히 재미있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그리고 간절한 경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4대 4. 아, 네. 자, 상대 반대편 사이드로 자 몰아붙여봤는데 받아내지 못했던 지은채였습니다. 네, 윤정 선수 코탑스핀의 코스가 아주 깊숙했죠 이번에. 네. 백사이드에서 상대 백사이드에서 움직이다가 포사이드로 빼봤던 윤청 성공했습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아, 예. 속도의 변화. 네. 6대 4. 지은채 선수가 저렇게 플릭을 소프트 플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프트 할 때가 있고 좀 스매시 좀 강하게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저렇게 소프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강한 스매시 플릭 쪽으로 가서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6대 4. 짧게 길게 조절. 자, 윤청 선수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6대 5. 네, 지은채 선수 짧은 공이 오자 강하게 푸쉬로 밀었는데요. 좋은 공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네 번째 게임은 윤총 선수가 앞서가고 지은채 선수가 쫓아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버텨냈던 윤총 공격전화 안 나갑니다. 자, 이 까다로운 공을 잘 넘겼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격까지 윤총은 좋았습니다만 나가고 말았군요. 네, 지은채 선수 지금 공에 회전량 많고요. 지금 윤총 선수가 범실이 나올 때 보면 공이 다 아웃되고 있거든요. 네. 회전량을 못 이겨내고 있다는 건데요. 네, 공에 약간 윗면을 치든지 임팩트가 조금 더 강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자, 오늘은 두 선수의 서브 넘는 장면 그리고 받는 장면까지 동시에 화면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긴장하고 있고 어떻게 눈빛을 교환하고 있는지 네. 확인이 되는군요. 이게 화면을 보는 즐거움이 크네요. 네, 이 장면이에요. 네. 네. 예. 좋은 임팩트. 윤총. 네. 두 점차 다시 도망갑니다. 참 이 순간적인 임팩트를 어떻게 주냐, 어떤 세기로 주냐. 네. 네. 윤총 선수 정확한 임팩트가 나왔고요. 그 전에 지은채 선수로서는 공을 조금 약하게 보낸 게 좀 실책처럼 보여집니다. 네. 지은채 선수가 약하게 보면서 리듬을 좀 뺏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통할 때는 바로 찬스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8대 7입니다. 지은채 선수의 네. 훅서브를 윤청 선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리시브가 뜨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지은채 서브. 지은채로서는 다시 게임을 따내면서 아직까지 이번 선발전 승리가 없기 때문에 1승에 대한 간절함으로 경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양 선수가 같이 버티고 있었던 상황. 네, 두 선수 다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네,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강하게 임팩트를 했는데요. 뭐랄까요, 좀 현대 탁구, 좀 미래지향적인 탁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방송도 그렇고 선수들의 이 스타일도 그렇고 네. 이 트렌드를 잘 쫓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현대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또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의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이게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방송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좀 이치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옛 것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한 점들이 극명한 장단점이 비교가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9대 9가 되나요? 네, 다시 네, 동점이 됐습니다. 동점이 됐어요. 예. 네. 아, 예. 선수가 랠리를 또 할 때는 또 정말 무섭게 하는데. 네, 네. 자, 그러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두 선수의 맞대결 다시 9대 9 네. 동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브로. 네. 잠깐. 네. 아, 나갔나요? 어, 들어갔군요. 네, 들어갔어요. 예. 윤청 선수는 예, 깊숙이 좀 봤고요. 깊숙이 받고 거의 예, 엔드라인, 사이드라인에 예.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런 코스 선택이 윤청 선수가 참 장점이에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게임 윤청 선수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나 앞선 게임이 쉽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게임도 지켜보죠. 자, 아, 나갔어요. 또 한 번 갔는데. 예, 다시 뉴스예요. 나가고 말았어요. 예. 네. 두 번째 똑같이, 예. 똑같이 봤거든요. 네, 똑같이 봤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흥미로운 네 번째 게임까지 두 번째, 세 번째 게임도 듀스 그리고 네 번째 게임도 듀스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10대 10 윤청 서브 짧게 윤청 공격 시작 성공합니다. 아, 윤청 선수 좋은 판단을 했네요. 네. 포핸드 탑스핀 찬스가 오자 회전을 줄 줄 알았는데 스피드를 줬거든요. 아, 지은채 선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빠르기로 오면서 네, 디펜스가 걸리고 말았는데요. 윤청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참 요즘은 짧게 짧게 넘기는 그런 상황들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빨리빨리 결정이 지어집니다. 맞습니다. 아, 윤청 나갔어요. 지은채 다시 동점. 11대 11. 네, 윤청 선수가 포 탑스핀을 할 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손목이 조금 더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돌아갈 때 네, 오른 그 테이블 바깥으로 공이 꺾이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네요. 이번 포인트가 좀 그런 포인트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꺾이면서 아쉽게 나간 장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또 들어가면 까다롭긴 한데 네. 저렇게 테이블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들어갈 때 정말 까다롭게 완벽하게 들어가는데 다시 게임 포인트 윤총입니다. 12대 11. 자, 테이블 정리 요청하고 있는 윤총 선수 12대 11. 자, 윤총도 아직까지 그 대표에 대한 희망이 있고 가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불씨가 아직은 있죠. 예, 이 경기를 빨리 끝내고 좀 쉬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반면 지은채는 자, 게임을 잡아야 되죠. 네. 자, 빠른 대결. 아~ 네. 다시 동점. 12대 12. 예, 지은채 선수 예, 하트 중심을 잘 잡고 움직이네요. 예, 낮게 안전하게 딱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렇게 연속 포핸드 탑스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다시 동점. 쉽게 끝나지 않는 두 선수의 맞대결. 어렵게 어렵게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1승을 향한 지은채의 간절함 그리고 계속해서 희망을 가져가야 되는 윤총. 윤총! 아, 코스 깊어요. 네. 윤총이 깊은 코스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네 번째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윤총 선수가 회전량은 많지만 파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저렇게 코스를 깊게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오늘 예, 코스를 깊게 보는 거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게임 포인트에 올라서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윤총 서브는 지은채. 오. 네, 이 게임을 가지고 갑니다. 아, 예. 네, 임팩트 좋았는데 네트에 살짝 스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진체가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윤총이 세 번째 게임에 내줬지만 네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오면서 네, 14대 12 게임 스코어 3대 1로 앞서갑니다. 네,
공격 분포도가 나오는데요. 아, 네. 지금 직선수 윤청 선수의 미들로 중원으로 많이 몰아붙였네요. 그렇습니다. 60%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사이드보단 또 포사이드 쪽. 자, 반면 윤청 선수의 공격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청 선수도 역시 중원 지역 네, 중원 가운데. 지역 네. 많고요. 백사이드가 26.3%, 네. 포사이드가 21.1%. 1%. 네. 저렇게 공략을 했던 두 선수의 네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예, 지은철 선수의 지금 뭐 3대1로 지고 있지만요. 또 역시 칭찬해주고 싶은 게 사실 이렇게 선발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지은철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마치 전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네. 한 포인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선수들이 그런 모습으로 승패가 물론 아, 중요하지만, 이게 스포츠죠. 네, 그게 스포츠죠. 또 예. 선수이고, 네. 우리 어린 선수들이 저런 모습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뭐 탈락이 확정됐다고 해서 게임을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 또그 모습을 통해서 팬들은 또 감동을 받잖아요. 네, 저런 선수들은 언젠가는 빛을 보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네. 그때까지 또 지은철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잘 달려주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게임은 또 끝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지은채 첫 번째 포인트 따냈고요. 지은채 공격 적극적으로 코스 변환 해봤는데 살짝 네. 벗어납니다. 포인트 탑스핀 이후에 백사이드로 공이 왔는데요. 뭔가 좀 이렇게 지은채 선수가 자신감 있게 공을 넘기지 못했어요. 네. 윤청 선수의 코스가 깊습니다. 윤청 렛 네, 힘으로 몰아붙여보는 네. 윤총입니다. 저렇게 이제 회전을 주기 때문에 스피드도 좀 붙었고요.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윤총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몸을 약간 방향을 바꾸거든요. 네. 아, 이를 계속해서 알면서도 당하고 있네요. 마지막 순간에 움직임이 좋은 윤총. 아, 이번엔 백핸드 나갔습니다. 네. 똑같은 액션이었는데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2대 2 동점. 지금 오늘 첫 번째 게임들이 첫 번째 경기들이 각 테이블마다 펼쳐지고 있는데 다 치열해요. 아, 그렇군요. 네, 다 치열하고 쉽게 끝나는 게임들이 없습니다. 아, 진채 나갔습니다. 윤청이 네. 앞서갑니다. 2대 3. 조금 밀렸죠. 스윙이 들리면서 걸어 나갔는데요. 아, 캐스터님 눈이 좋으십니다. 저는 잘안 보여서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지 스코어가 안 보이는데 옆 테이블들이 그게 다 보이시는군요. 아마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지금 눈을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또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의 그 순간순간을 또 응원해 주시는 것으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대 4예요. 윤청 선수가 두 포인트 앞서가면서 다섯 번째 게임. 일단은 초반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잘 풀어가고 있고요. 지은채 몸의 그 반응 속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어요. 네. 공을 보고 치려고 하면 속을 수 있거나 늦습니다. 자, 지금처럼 수를 읽으면서 빠른 반응을 보여줬던 지은채입니다. 네, 저런 좀 스피드 있는 플릭 리시브 필요합니다. 3대 4. 아, 나갔어요. 네. 예, 윤청 선수가 찬스라고 생각하고 스핀뿐만이 아니라 스피드를 좀 늘리는 강한 임팩트를 했는데 조금 과했어요. 예,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 4 동점. 아, 정말 이번 두 선수의 맞대결은 순간 긴장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계속 동점, 역전의 재역전이 반복되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자, 이번에도 자, 힘과 힘이 붙어봤는데 지은채 선수의 공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은채 짧게 넘겼고요. 백핸드 네. 받아내지 못했던 윤총입니다. 네, 이번에는 역으로 지은채 선수가 이게 살짝 몸을 바꾸면서 직선 백스핀을 했는데요. 네. 공 자체는 강하지 않았지만 몸 동작이 좋았습니다. 네. 윤총의
마치 베르탄 서브 이어서 공격 또 걸립니다. 자, 찬스볼이 왔다 싶어서 공격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네. 윤청 선수가 이번에는 스매시를 했거든요. 진세 네. 선수의 백 탑스핀에 회전이 많은 줄 알고 공에 약간 윗면을 때렸는데 계산이 잘 되지 않아서 공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아쉬웠고요. 그러나 이번엔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포인트입니다. 6대 6. 다시 동점. 자, 긴장되는 두 선수 땀을 닦고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유은총 선수 약간 고수의 모습이 느껴지는 게요. 네. 어떨 때는 몸 동작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손목만 이용해가지고 아주 가볍게 스피드만 늘려가지고 또 상대를 교란하는 그런 탑법도 구사하고 있네요. 네. 6대6 동점. 자, 나갔어요. 7대6. 지은채가 다시 앞서갑니다. 네, 예, 지금도 계산이 좀 잘못됐는데요. 지은채의 백 탑스핀의 회전량이 많았는데요. 공의 뒷면, 약간 윗면이 맞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런 공은 공의 윗면을 좀 쳐줘야 공이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치. 지은채 나갔어요. 네. 7대7입니다. 네, 가볍게 날리는 너클성, 네, 너클성 레시브였는데 네. 자, 테이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 3테이블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양하은 선수와 이은혜 선수의 대결은 양하은 선수가 4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승 그리고 승점 2점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2번, 3번 테이블에 관심 있는 게 귀하 선수 3명이 지금 다 뛰고 있고 3명의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양방향으로 투웨이로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이은혜 선수가 패하면서 자, 아쉬움을 좀 삼켜야 되겠고요. 양하은 선수는 승리를 거두면서 희망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번 테이블, 메인 테이블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은채 선수가 다시 앞서갑니다. 윤총 7점, 그리고 지은채 8점, 다섯 번째 게임. 렛. 윤총. 자, 매 게임마다 접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두 선수. 네트에 걸립니다, 지은채. 네. 아랫면을 뺐어요. 네. 네, 아랫면을 뺀 이후에 트릭으로 손목을 틀어 올렸는데 지은채 선수가 이게 탑스핀이 걸린 줄 알고 플릭을 하다가 걸리고 말았죠. 아, 이게 또 공이 맞고 난 다음에 움직임도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을 맞추고 난 데 난 다음에 틀어 올리기도 하고요. 네, 지은채 그리고 이번에 나갔어요. 네, 윤총. 네, 지은채가 전방에서 빠르게 좀 압박을 했죠. 네. 다시 지은채가 앞서갑니다. 9대8. 네, 저렇게 전방에서 버티고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가 좋은 플레이입니다. 네. 자, 지은채도 이번 게임을 따내야 되는데. 아, 예.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던 윤총. 게임 포인트 지은채입니다. 네, 지은채 선수의 백 탑스핀이 포사이드로 깊숙이 가지 않고 약간 미들에 쏠리는 포미들 쪽이었거든요. 방향을 계산하지 못하고 제대로 윤총 선수가 라켓에 맞추지 못하고 말았네요. 네. 게임 포인트 지은채. 윤총의 서브. 자, 버티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공격. 저 잘 버텼어요. 자, 지은채 포인트 가져가면서 다섯 번째 게임 지은채가 챙겨갑니다. 네, 윤총 선수 잘했거든요. 양쪽으로 계속 갈라치기를 하면서 회전량도 주고 공의 강약도 조절했는데 지은채 선수가 전진해서 이걸 잘 버텨냈죠. 예. 자, 그러면서 게임 스코어 3대2가 됐습니다. 아, 저렇게 뵐 때 이 공이 맞는 위치가 다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밑면을 뵌 다음에 손목을 틀어 올리면서 트릭을 쓰기도 하고요. 예. 밑면을 뵈는 척하면서 헛스윙을 하고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을 넣기도 하고. 아하. 예. 이 동작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아랫면을 쳤는지 틀어 올리면서 공을 상회전을 줬는지 좀 분간이 잘 안 가기도 합니다. 예, 제가 초고속 카메라로 봤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자, 다섯 번째 게임의 공격 분포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윤총 선수 역시 가운데 지역 그리고 백사이드 쪽을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지은채 선수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나오진 않았고요. 자, 두 선수 일단은 3대 2가 됐고 진채 선수는 이번 선발전에서 처음으로 두 게임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한 게임도 가지고 못한 경기가 세 경기, 또 두 경기는 한 게임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네. 자, 이번 게임은 두 게임을 이번 경기는 두 게임을 가지고 오면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져가는 네. 진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오히려 이 마음이 좀 급한 쪽은 윤총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대표 선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게임이 돌입됐습니다. 윤총이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서브. 아, 바로 공격이에요. 눈치챘어요. 네. 윤총 선수가 배는 척 하면서 예,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을 했는데 완벽하게 파악하고 강한 플릭으로 바로 네. 득점을 해내네요. 강한 백핸드 플릭. 초반부터 밀리지 않는 두 선수. 백핸드를 버티고 있고 포인트 전환했던 지은채가 공격 성공,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 유은청 선수가 이제 코스를 자꾸 바꾸고 있고요.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의 회전량을 주고 있는데요. 지은채 선수가 이거를 좀 잘 버텨내고 있거든요. 네. 유은총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스피드를 좀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트마크 넘어온 공 살려내는데 자, 그 공이 네트마크 나가고 말았네요. 네. 아, 유은총 선수 예, 네트마크 떨어지는 거 안전하게 잘 걷어 올렸고요. 네. 자, 그게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지은채 선수로서는 범실이었는데요. 좀 아까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대2 렛. 상당히 신중하게 걷어 올렸고요. 백핸드 나갑니다. 네. 자, 윤총이 상당히 신중하게 서브를 넣었거든요. 네, 그 지금 이제 지은채 선수의 그 리시브가 이제 미들로 왔는데요. 스피닝 걸린 리시브가 미들로 왔는데 윤총 선수가 그거를 라켓에 각을 세워가지고 약간 사이드 스핀을 줬거든요. 아, 네. 주요했습니다. 바로 높이 뜨는 볼. 네, 강하고 빠른 스피드 있는 공격 윤총. 네, 스피드를 한 번 더 주고 공이 많이 빠졌는데 그거를 따라가서 따라가면서 네. 거의 채공 상태에서 공을 마치는 했는데요.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공의 스피드를 좀 주면 몸도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은채 일단 두 포인트 뒤져 있는데요. 백핸드. 자, 서로 버티고 있는데요. 이번엔 지은채 힘이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은채 선수가 유은총 선수가 스피드를 줄 때는 가볍게 받고 다시 좀 스피드가 약해지자 본인이 역습을 했거든요. 유은총 선수 입장에서는 예, 스피드가 있는 공을 두 번, 세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은채. 자, 윤총. 아, 엣지. 예, 엣지가 됐군요. 네. 4대4 동점. 역시 이번에도 유은총 선수가 네, 스피드보다는 스핀을 선택했는데요. 이 스핀에 지은채 선수가 좀 적응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또 유은총 선수는 스피드로 변화를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험 부담은 있지만 이제 좀 작전을 좀 적절히 바꾸거나 섞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자, 유은총 역전까지 내주지 않습니다. 5대4. 파이팅을 한번 외치고 윤총 상대를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서브 준비, 그리고 또 한번 쳐다보면서 다시 이번엔 배는 서브. 아, 예. 네, 선수들이 저렇게 짧은 네트 플레이가 왔을 때 플릭을 하기 어려울 때는 조금 빠른 박자로 깊숙이 예, 푸시를 하거든요. 깊숙이 네. 찔러주는데요. 저게 잘 들어가면 저렇게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자를 빨리 했죠. 지은채, 윤총 받아냈고요. 네. 자, 지은채가 먼저 걸었는데 윤총이 바로 예, 반격을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은채 선수가 예, 몸을 이동하면서 포트 합스핀을 할 때 지은채 선수의 포트 사이드가 비었거든요. 아, 그거를 간파하고 윤총 선수가 좀 빠르게 공을 보냈는데요. 네. 좋은 작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7대4 포인트를 조금 벌려놓은 윤총. 쫓아가야 되는 지은채 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네, 리시브가 떴죠. 네, 7대5. 아, 정말 리시브가 중요하고 이 리시브를 공격까지 가지고 가는 장면도 많이 있고 실수가 나오면 바로 당하고 마는 그런 탁구 경기. 그렇습니다. 섬세하고 순간적인 많은 장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총도 서브 넣기 전에 루틴이 있네요. 네, 있어요. 예, 윤총 성공합니다. 예. 8대5. 거의 엣지에 떨어지는 공이었는데요. 아, 예, 엣지가 되고 말았네요. 예. 석점차 계속 앞서고 있는 윤총. 그리고 게임 스코어도 3대2로 앞서 있습니다. 자, 윤총이 계속 방향 전환. 지은채를 힘들게 했고 포인트를 또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스핀, 두 번째는 스피드를 좀 줬는데요. 예, 저렇게 섞어갈 때 좋은 공격력이 나올 수 있고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포사이드 한번, 백사이드 빠르게 한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포사이드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도 전환했죠. 예. 자, 이번에도 방향 전환. 네, 방향 전환을 했을 뿐더러 공의 스피드도 변화를 줬거든요. 예. 예, 보시다시피 빠르게 갔죠. 저는 방향 전환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 매치 포인트에 윤총 선수가 올라섭니다. 매치 포인트 윤총. 아, 그러나 지은채 끝까지 갑니다. 네. 예. 역으로 지은채 선수가 공에 스피드를 줬는데요. 예, 타점도 좀 앞에서 잡으면서 박자도 빠르면서 직선 코스로 빠르게 했는데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10대6. 그러나 매치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윤총 삼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매치 포인트. 자, 네트에 걸리면서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윤총 선수가 지은채 선수를 게임 스코어 4대2로 물리치고 1승과 승점 2점을 추가합니다. 네, 마지막에 회심의 배는 백스핀 서브였어요. 예, 기회했습니다. 예, 득점 위치 지은채 선수 마지막 게임에서 득점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많이 못했죠. 예, 66.7%가 백사이드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총 선수의 득점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가 많아 보이는데요. 네. 37.3km 평균 득점 시의 속도. 그리고 네. 지은채 선수의 포사이드 54.6%. 네. 그다음에 중원이 27.3%. 서브 위치는 네. 상대 선수의 네. 백사이드 쪽이 좀 미들. 미들로 이게 되는군요. 미들 55.6%. 네. 포사이드와 백사이드는 동일합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를 복귀할 수 있고 게임을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얼마나 소중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어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이렇게 지난 중계에 이어서 이번 중계에 왔을 때 구분된다는 걸 모르고 왔잖아요. 네네, 그랬죠. 와서 보고 나서 깜짝 놀랐고 네. 재미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분석이 되는구나. 이야기를 네. 또 전해드릴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고 즐거운 데이터일 뿐더러 저희들 같이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음엔 또 어떤 모습이 또 보여질지. 더 진보대. 픽셀 스코프에서 만들어낸 픽셀 캐스트. 사실 요즘 이렇게 무인 카메라를 이용한 AI 시스템을 이용한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탁구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또 만들어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도 또 기대를 해주시고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총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승점이 8점이 됐고 자, 그러면서 좀 더 희망을 가져갈 수 있게 됐고요. 지은채 선수는 아쉽게도 일단은 여섯 번째 패배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남자 경기로 이어지는데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상수와 임종훈 선수의 맞대결로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전북 무주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맑은 사계절의 소리가 들리는 곳. 마음에 다가오는 소리를 듣다. 청정무주 바람과 나뭇잎의 대화 물의 노래 반딧불과 별의 속삭임
마음에 다가오는 소리를 듣다. 청정무주.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드는 일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하기에 석정 도시개발은 한 박자 더 빠르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단계 더 높이 내다봅니다. 기획부터 마케팅, 개발과 고객 분석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사람에게 바르게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 석정 도시개발. 기발한 프로덕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다리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 이 다리? 저 다리? 아니, 바로 여기! 진한 스퀘어 브릿지. 스타트업의 꿈을 향해 아이디어 하나로 도전할 수 있고 멘토들과 함께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길로 이어주는 다리. 기발한데?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물불 가리지 않는 여기는 스퀘어 브릿지입니다. Hope Together. 대한민국 모든 상조는 보람으로 통합니다. 새 시대를 개척했던 알렉산더처럼 보람이 개척했고, 광활한 영토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처럼 보람이 정복했고, 유럽 대륙을 석권했던 나폴레옹처럼 보람이 석권했습니다. 보람 상조, 그 이름만으로도 위대한 리더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상조 문화는 보람 상조 그 자체입니다. 상조를 리드해온 리더답게 정성을 다하는 보람상조. 전북 무주국민체육센터입니다. 2021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파이널리스트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마지막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중계해드리는 두 번째 경기 남자부 경기입니다. 이상수 선수, 임종훈, KGC 인삼공사의 임종훈 선수, 삼성생명의 이상수 선수의 맞대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도 중요한 경기예요. 네, 네. 아주 중요한 경기죠. 자, 1위 자리를 놓고 두 선수가 맞붙고 있는데 승점도 똑같고 승패도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참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네. 이번 선발전을 보니까 임종훈 선수가 흔히 말하는 정말 이렇게 칼을 갈고 나온 모습이에요. 예. 아주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집중력, 폭발력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네. 또 반면에 우리 이상수 선수는 이미 뭐 이렇게 탑에 와 있는 선수인데요.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좀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두 선수의 이 경기가 대결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는 지금 세계 랭킹 22위고요. 임종훈 선수는 73위. 뭐 한 50위 정도 격차가 있는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두 선수
비슷하고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임종훈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세계 랭킹도 임종훈 선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21위 정도까지 올라간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사실 뭐 임종훈 선수의 그 기량이나 커리어가 뭐 올림픽에 당장 나가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정도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코리아 오픈에서 우리 탁구 팬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마론과 풀게임 접전. 아, 멋있었죠. 예, 물론 지긴 했습니다만 7번째 게임까지 몰고 가면서 마롱의 이 혼을 쏙 빼놨던.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억이 있는 임종훈 선수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넘버원 이상수 선수와 맞대결입니다. 시작부터 불꽃 튀는 대결. 예. 임종훈이 먼저 포인트 가져갑니다. 아, 예. 빠르고 랠리가 많이 되고 폭발적인 네. 플레이가 많이 펼쳐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네, 임종훈이 먼저 기선제압 첫 번째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백핸드 플릭 나갑니다. 네,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탑스핀이었군요. 탑스핀이었는데 네. 공이 떴기 때문에 풀스윙을 했거든요. 네. 힘이 좀 과했을까요? 또 그만큼 임종훈 선수의 푸시가 네. 백스핀이 많이 걸리지 않았고요.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임종훈! 자, 그러나 공이 본인의 생각만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임종훈 선수 그 리시브 자세가 굉장히 독특해요. 세계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왼손잡이면서도 왼발이 앞으로 나가 있거든요. 아하. 네, 저렇기 때문에 리시브를 한 이후에 스핀을 할 때 발이 스위치가 되지 않으면서 저렇게 잠깐 늦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2-2 동점이 됐습니다. 임종훈 선수가 이 마롱 선수와도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2018 중국 오픈에서는 네. 쉬신 선수를 4-1로 꺾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 선수입니다. 예, 실력이 있는 선수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동안 조금 19년도, 20년도 조금 주춤했었는데 그러면서 랭킹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나 이번 선발전 혼신의 힘을 보여주면서 절정의 기량으로 상대하고 있는 임종훈 선수. 네. 임종훈 선수 이제 좀 내 시간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좀 내 시간이 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본인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살짝 떴는데 가차 없이 네.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네, 스매시 플릭 강력하네요. 네. 네, 저렇게 떴을 때는 공의 타점을 좀 높이면서 몸의 중심도 앞으로 좀 쏟으면서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가는데요. 네. 풀 스매시 포핸드 플릭이었습니다. 확실히 힘이 에너지가 넘치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력이 상당히 좋은 절정에 올라와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이상수 이번에는 부산이지 못했습니다. 네, 임종훈 선수의 백 탑스핀이 힘은 없었지만 회전이 좀 많이 되면서 바운드가 높았거든요. 네. 이상수 선수의 라켓 상단에 빗맞았죠. 이상수 서브. 임종훈 곧바로 하지만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이제 저런 모습인데요. 왼발이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길게 왔을 때 왼발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탑스핀을 하기 때문에 약간 살짝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워낙 감각이 좋은 선수니까 해내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좀 약간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5,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임종훈 서브. 바로 공격 받아내는 이상수! 이상수 대단합니다. 네, 저거죠. 이상수 선수의 전매 특허. 엄청난 스피드의 회심의 공격을 임종훈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공을 두껍게 치면서 스윙의 궤적도 앞으로 거의 일직선으로 뻗는 그런 임팩트거든요. 스윙인데 네. 들어갔을 때는 아마 순간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4-5 범실이 나왔어요. 이상수 범실. 코스는 이상수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까 공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치게 되는데요. 아직은 경기 초반이라 아직 좀 범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임종훈은 확실하게 게임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이번엔 이상수 성공. 네. 같은 위치에 거의 비슷한 스트로크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거를 마지막 순간에 몸의 방향을 바꾸는 플릭인데요. 네. 저렇게 몸을 순간적으로 바꾸면 상대가 그 방향을 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이상수가 결국 동점을 만듭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몸을 바꾸면서 플릭을 하는 게 말씀하셨던 라스트 모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라스트 모멘 액션 플릭이라고 액션 하는데요. 플릭? 예. 좀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막 생각이 안 날 예. 때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짧은 용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라스트 모멘 예. 액션 플릭. 액션 플릭. 네, 마지막 순간에 몸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틀면서 상대를 네. 교란시키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상수가 동점을 만듭니다. 임정훈 나갑니다. 치키타였거든요. 공이 바나나처럼 휘어 들어가는 임정훈 예. 선수의 치키타였는데 아 예. 아 이걸 알고 이상 선수도 라켓에 각을 세워서 그거를 백스핀으로 가지 않고 각을 세워서 약간 반 푸시식으로 공을 예. 받아냈거든요. 수싸움 기술싸움 순간순간 치열해 보입니다. 예. 치키타가 가장 적나라하게 잘 잡혀 있는. 잘 잡힌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휘어져 예. 들어가는 게 보였죠. 네. 설명 듣고 리플레이 보니까 재밌네요. 네, 진짜 예. 네, 치키타 플릭이라고 하는데요. 네. 플릭의 일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치키타 플릭. 많은 탁구 네. 동호인들이 해보고 싶은 기술. 네, 그렇습니다. 저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네. 유럽에서 그냥 바나나라고도 했어요. 이렇게 해야 했는데요. 아, 임정은. 다시 앞서가는 포인트. 아, 임종은 스윙이 짧고 굉장히 짧아요. 백스윙도 거의 없는데 순간적인 임팩트와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파워가 나오네요. 네. 현대 탁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간결하면서도 강한 임팩트. 그리고 테이블에 딱 붙어있는 두 선수. 그렇습니다. 아, 이상수의 공격 내체에 걸립니다. 네, 테이블에 붙어있는 건 임종훈이 조금 더 붙어서 하는 모습인데요.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붙어서 모든 공을 빠른 임팩트를 가지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많은 연습량에 따랐을 것입니다. 7대 9. 자, 이 경기도 치열한데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테이블 여자부 네. 최효주 선수와 김하영 선수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네. 두 선수에게. 이 두 대결에서 이기는 선수가 이 대표 선발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네, 임종훈 선수가 선수. 게임 포인트에 올라갔어요. 네. 아, 깊숙이 백사이드로 온 공인데 두 번 스텝을 움직이면서 강한 임팩트로 스트레이트로 득점을 해냈거든요. 네. 아, 임종훈 선수 이번 많이 좋았지만 이번 선발전 그 각오가 돋보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임종훈 찬스볼 이상수 놓치지 않습니다. 8대 10. 자, 사실 임종훈 선수가 제가 종결대회부터 이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16강에서 떨어졌고 올림픽 선발전에서도 조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선수일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네, 엄청난 네. 선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마 그 올림픽 선발전을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되면서 본인이 약간 시리에 빠진 시간들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걸 극복하고 또 이번 대회 때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네트 걸립니다. 이상수. 포인트가 벌어져 있는데 이상수는 그걸 또 따라잡고 있습니다. 예, 서브가 이번에 잘 들어갔죠. 낮고 짧고 회전량도 많았어요. 네. 이상수. 백스핀 하회전, 하회전 서브였는데요. 이상수의 이 서브 넣을 때 자세는 상당히 또 특이한데. 자, 이상수 결국 동점 갑니다. 10대 10. 네. 아쉬움에 미소 짓는 임종훈. 네, 서브가 원바운드로 흘러나가자 임종훈 선수가 공에 마찰을 주면서 끌어올렸는데 아 그거를 강한 임팩트가 섞인 백스핀으로 멋있게 득점을 해내는 이상수였습니다. 네. 자, 10대 10 뒤웠습니다. 네, 팽팽합니다. 네. 10대 10 임종훈 이상수 받았고요. 임종훈. 임종훈. 날아오르면서 네. 백핸드 플릭인가요? 예, 백핸드 플릭이었는데요. 네. 약간 치키타, 예, 약간 측면을 좀 긁기도 했는데 좋은 시도였는데 생각보다 공이 더 짧게 떨어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감이 있어서 플릭이 들어갔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0 이상수가 역전 성공. 자, 그러나 임종훈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동점 11대 11. 자, 이 경기도 명승부 각인데요,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네, 임종훈 선수 포어 탑스핀 좋아요. 백스윙이 거의 없는데 네. 네, 순간적인 임팩트. 예, 그 스윙의 속도가 아주 빨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M조군에서 이상수. 아, 이상수. 예, 리시브가 네. 기가 막혔습니다. 네, 리시브 깊게 찔러주는 예, 푸시 리시브였는데요. 워낙 스피드가 좋았고요. 코스도 깊었죠. 네. 임종훈 선수 그 스피드와 코스를 저기 맞춰내지 못하고 실수 범실이 나오고 말았어요. 아, 이상수 대단하네요. 이상수 선수의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올림픽 대표 선발전 때 두 번 맞붙었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이 그땐 두 번 모두 다 이상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랬죠. 네, 한 번은 4-3, 한 번은 4-1. 자, 이 경기 치열하게 가는데 이상수가 다시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예, 네. 나갔어요. 네. 아시디우스입니다. 12-12. 임종선수 리시브 짧게 아주 낮게 잘 줬고요. 여의치 않자 이상수 선수 그걸 다시 깊숙이 푸시를 했거든요. 예, 워낙 깊숙이 빠르게 보다 보니까 살짝 엔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12-12. 다시 동점. 자, 첫 번째 게임부터 치열한 두 선수. 임종훈 나갑니다. 네. 아, 지금 두 선수가 듀스 상황에서 서로서로 회심의 결정구들을 놓고 있는데 살짝살짝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트보다 살짝 떴고 임종 선수의 판단은 맞았어요. 스매시 플리 하기 딱 좋은 공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상 선수의 그 리시브에 백회전이 살짝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죠. 그렇군요. 이상수 게임 포인트. 오. 이걸 받아냈고 살아왔습니다만 이상수 결국 첫 번째 게임 14-12로 가져갑니다. 거의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낸 이상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빨리 공이 왔다 갔다 해서 누가 친 공인지를 제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요. 네, 네. 리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어떤 빠른 공이 갖고 그걸 잘 받아냈고 받아내자 바로 역습을 한 이상수였는데요. 자, 이상수가 이 첫 번째 게임 지고 있다가 따라잡고 초반에도 그랬고 결국 마지막에는 또 벌어졌다가 역전까지 성공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공격 위치 거의 뭐 앞뒤 좌우 그리고 오른쪽 왼쪽 가운데 모두 다 골고루 공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포도가 비슷하네요. 네, 임종훈을 한번 볼까요? 임종훈은 약간 앞쪽에 많이 네. 분포가 돼 있고 미들과 백쪽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미들과 백쪽으로 또 많은 공략을 했던 임종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상 선수의 그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면서 마지막에 역전을 했는데요. 네. 페이스 조절 참 잘하고요. 네, 끝까지 그 집중력을 참 집중력이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게임으로 돌입할 텐데 옆 테이블에서 펼쳐졌던 최우주 선수와 김하영 선수의 경기는 최우주 선수가 4-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김하영 선수는 이번 대회를 일단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점 11점으로. 그리고 최우주 선수가 9점이 됐는데 남은 신유빈, 양한 선수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 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대표 선발이 되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한 경기였는지 최우주 선수가 이기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봤거든요. 네. 두 선수가 승점이 같았을 때는 이 승자승이기 때문에 최우주가 유리한데 그렇죠. 네, 일단은 최우주가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남은 게임이 남아있습니다만 두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이상수 선수의 라스트 모멘 액션 플릭에 가까운 플릭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이상수 여지 없죠. 너무 많이 떴고요. 네. 좀 평범한 그런 리시브였습니다. 속았어요. 이게 깎인 줄 알고 들었는데 인종 선수가 너클이었습니다. 서브가. 네. 이 리플레이를 보니까 이상수 선수가 순간적으로 라켓 그립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향을 다르게 하는 장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포핸드 할 때와 백핸드 할 때 엄지 손가락에 좀 변화를 주죠. 네,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걸 예. 보셨군요. 야, 이제 캐스터님에게도 탁구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너무 잘 잡혀가지고. 예. 네, 맞아요. 화면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자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상수가 일단은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임종훈이 잡고 있었는데 두 번째 게임은 이상수가 4-0으로 앞서가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상수 선수 공을 그냥 주지 않아요. 이번에 리시브를 하면서도 공의 아랫면을 강하게 치는 푸시성 리시브였는데 네. 워낙 공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임종훈 선수가 임팩트를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계속 범실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범실이 나오고 네. 있는 임종원 선수네요. 첫 번째 게임에 그 아쉬움이 아직 좀 남아 있을까요? 아, 네. 네. 여운이 좀 남아 있는 모습이에요. 네. 사실 선수들이 게임이 7게임까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게임 졌다고 해서 좀 아쉬워하지 말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걸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3대 0에서도 4대 3으로 역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이상수. 이상 선수 저런 모습 보일 때는 꼭 그 흔히 말하는 중국 모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공이 몸쪽으로 깊숙이 오자 예, 오른발만 살짝 뒤로 빼면서 허리 틀어가지고 아주 가볍게 탑스핀을 했는데요. 네. 좀 쉽지 않은 동작이거든요. 예, 멋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상의를 바지 안쪽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더 무술하는 사람 느낌이 좀 납니다. 좀 결연해 보이죠? 네. 결연해 보이기도 하고 기압도 좋고. 자,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자, 임종훈이 귀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게임에서 이제 기록합니다. 자, 임종훈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죠. 유니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저렇게 안으로 넣어서 입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선수가 있고요. 네. 저렇게 대부분이 많이 빼서 입는 선수, 빼서 입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규정이 무조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됐었나요? 아, 그런 규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 거의 모든 선수들이 집어넣었었던. 그게 좀 단정해 보여서 네. 네. 좀 이렇게 지도자들이 요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군요. 네, 규정은 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요즘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편하게 내서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빈서브. 예. 아, 이상수. 이상수가 지금 두 번째 게임 들어와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다양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임종원 네. 선수가 지금 바짝 붙어서 리시브를 하고 왼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습적으로 넣는 서브가 유효할 거라고 이상수 선수가 판단한 것이죠. 네. 이상수 이번엔 짧게. 임종원. 아, 임종원 받아내지 못합니다. 네. 8대 2. 이상수 선수의 소프트 플릭을 한 이후에 상대의 탑스핀이 오자 그냥 가볍게 코스만 보고 뽑았는데 유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임종훈 선수가 좀 점수차가 좀 이렇게 벌어지자 계속 좀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는 잘 쫓아가려고 힘을 좀 내지 않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데요. 네, 아, 네, 임종훈. 그렇지만 그래도 임종훈 선수가 리듬은 이번 게임은 내주더라도 본인의 리듬은 찾고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어려운 카운터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임종훈 선수도. 네. 다섯 포인트 뒤져 있는 임종훈의 서브였고요. 자, 네트 맞고 행운의 포인트가 이상수에게 또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네트 맞고 테이블 위로 떨어지지 않고 테이블 밖으로 흘러갈 때는 더 받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네. 자, 일어나 곧바로 이상 선수가 손을 들면서 표시를 해줍니다. 행운이 나에게 왔을 때 미안하다고 표시해주는 종목은 탁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자, 이번엔 자, 이상수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다른 종목들은 본인이 뭔가 다른 위해를 가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몸싸움 있는 경기들은. 네. 가끔 엣지나 네트를 이렇게 심판이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선수 자신이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자진 납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진 납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도 심판이 고집이 센 심판은 또 그거를 그래도 점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 네. 그 선수에게 점수를 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서브 미스나 리시브 미스를 해줍니다. 선수가. 탁구가 그런 종목이군요. 네,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예.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이상수 선수가 마지막에 또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두 번째 게임까지 가져갑니다. 게임 스코어 네. 2대 0. 초반 점수가 벌어지면서 임종훈 선수가 쫓아갈 틈을 못 찾았죠. 네. 또 그런 틈을 이상수 선수가 주지 않았고요. 자, 결연해 보이는 이상수. 이상수 선수가 늘 이 몸을 풀고 그리고 또 몸을 준비하는 모습은 선수들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장 와서는 항상 이상수 선수는 가만히 있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제가 본 이상수 선수는요. 자기관리에 철저해요. 네. 모든 선수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이상수 선수가 좀 더 철저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선 임종훈 선수. 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체전 네, 은메달을 또 땄던 선수이기도 하고 주니어 탁구 선수 주니어 대표를 또 역임했기도 했고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롱 그리고 슈싱과도 멋진 경기를 펼쳤던 자,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 두 선수의 대결인데 일단 이상수 선수가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선수와 두 선수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선수는 일단 대표 선발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는 선수는 다른 선수들의 경기 결과 그리고 본인의 다른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에 승자승 혹은 득실까지 따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훈 선수가요, 그 상대의 범실이 좀 있거나 틈을 주는 경우에 그걸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네. 두 게임을 하면서 이상 선수가 범실도 좀 없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곤혹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그 틈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네. 자, 임종훈 입장에서도 이상수를 또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 이상수가 가져갔고요. 임종훈의 두 번째 서브 이상수가 밀었고요. 자, 임종훈 밀리지 않습니다. 쭉 네. 하고 이상수가 밀었는데 네, 임종훈 선수 네, 좀 공이 좀 포사이드 깊숙이 오자 쫓아가면서 상대 백사이드 깊숙이 공을 꺾으면서 걸었거든요. 네. 그걸 알고 이상수 선수에 돌아섰는데 공이 깊숙이 오자 몸을 틀어서 같이 맞탑 스핀을 해보았습니다만 아웃됐습니다. 네. 아, 임종훈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1-2 임종훈이 앞서가는 포인트. 네, 지금 이상수, 임종훈 선수, 뭐 두 선수, 뭐 다른 선수들도 그렇습니다만 두 선수들이 그냥 공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넘기는데 급급하지 않고 넘기면서 상대가 받지 못하는 공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공을 지금 넘기고 있거든요. 네.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액션도 그렇고 마지막에 손목도 그렇고요. 네, 그냥 넘겨서는 역습을 당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가 받지 못하는 공을 네, 지금 넘기고 있는 것이죠. 자, 임종훈 선수가 이상수 선수가 네. 신공을 그냥 받았어요. 나갔기 때문에 받을 수 있잖아요. 거의 캐치를 하는 순간 이상수 선수도 놀라고 임종훈도 본능적으로 손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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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갔기 때문에 포인트는 임종훈입니다. 그렇습니다. 3-1 세 번째 게임은 임종훈이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게임 초반 세 번째 게임 초반 아 나갔어요. 임종훈 아쉬움에 발을 동동 구르고 맙니다. 이번에 임종훈이 노리고 밀었거든요. 네, 이상수 선수가 풀스윙을 하는 탑스핀은 아니었는데요. 회전과 스피드를 좀 줬거든요. 임팩트만 가지고 임종훈 선수가 그걸 알아서 백핸드를 했는데요. 백스핀을 했는데 조금 밀리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갔어요. 4-2 네, 서브 방향 전환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가 포사이드나 미들로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백사이드로 서브가 오자 이렇게 정확한 몸 상태, 몸의 중심을 가지고 리시브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두 포인트 차이 이상수의 서브 턴입니다. 임종훈 받아내고요. 나갑니다. 한 번은 잘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백핸드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임종훈 선수는 이게 전진해서 전방에서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이상 선수는 약간 전중진에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전중진에 있을 때 스피드를 주기가 어려우면 좀 스핀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진에서 그런 공을 받다 보니까 임종훈 선수의 공이 조금씩 아웃되고 있습니다. 네. 자, 렛이 됐고요. 임종훈 선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상수 선수의 공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아, 바로 공격 시도를 해봤는데 헛스윙이 되고 말았어요. 네, 말씀드린 임종훈 선수의 그 왼발이 앞으로 나가 있는 자세에서의 리시브인데요. 그래도 임종훈 선수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렇게 완벽하게 빠르게 깊게 들어오는 공은 좀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저 왼발이 앞에 들어가서 리시브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아, 네, 그 본인의 선택인데 짧은 공, 치키타, 풀리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길게 오는 공 불리할 텐데 길게 오는 공도 나는 빨리 발을 스위치해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뭔가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본인의 장점을 좀 살리고자 하는 자, 그런 발의 위치군요. 예, 네, 리시브 자세죠. 자, 계속해서 지금 뭔가 시도를 하는데 나가고 있어요. 네. 이번엔 좀 앞쪽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네, 포핸드 플릭인데요. 네.
아, 임종훈 선수 지금 이제 범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택의 기로인데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힘을 100에서 조금 힘을 뺀 90이나 80의 힘을 가지고 공을 좀 치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범실이 계속 나온다면 힘을 좀 줄여서 안전하게 치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지금 임종훈 선수의 표정이 아, 이거를 받아내면?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아, 순간적으로. 직선으로 네. 그것도 사이드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백스핀이었는데요. 백탑 스핀. 네, 빠르고 강력했죠. 코스도 깊었고요. 자, 대단한 손, 네, 손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 5. 이상수가 앞서있습니다. 네. 강한 공격 이상수. 한 포인트도 도망갑니다. 네. 스미시였나요? 이상수 선수가 공을 짧게 넣은 게 아니라요. 아, 일부러 원바운드로 흘러나가는 서브를 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그런데 저렇게 길게 나가면 위험한데 저렇게 짧게 원바운드로 흘러나가면 상대가 저렇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포핸드 풀스윙에 의한 포 탑스핀으로 예, 멋있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5. 서브의 정확성, 자신감이 없으면 저런 서브 넣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종훈. 자, 곧바로 이상수가 자, 탑스핀을 시도해봤는데 받아내지 못했던 임종훈입니다. 5대 8, 8대 5. 이상수가 8점, 임종훈이 5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게임도 세 포인트 이상수가 앞서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8대 6. 네, 임종훈 선수의 서브 좋았고요. 이상수 선수는 지금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서브인데 예, 그냥 받아서는 안 되고 상대를 압박하는 리시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범실이 나오는 것이죠. 네. 아, 나갔어요. 또 받지 못하는 임종훈입니다. 네. 서브 코스 좋았죠. 이상 선수의 서브 코스 좋았어요. 임종훈 선수가 예, 지금 왼발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약간 가위처럼 이렇게 꼬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코스였거든요. 네. 서브 득점입니다. 임종훈. 아, 또 찌르. 아, 나갔어요. 아, 순간적으로 기술들을 많이 보여줬던 두 선수. 이상수는 네. 너무나 아쉬워하고요. 아, 살짝 벗어났죠. 예. 아주 살짝. 완벽한 이상수. 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 선수 네. 워낙 강한 임팩트가 들어가면서 공이 살짝 벗어났습니다. 9대 7. 자, 상대에게 이 추격을 허용했던 이상수 더 추격을 더 해야 되는 임종훈. 임종훈 찬스인데요. 자, 이상수 맞받아칩니다. 아. 네. 한 번의 찬스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상수는 곧바로 태세 전환할 수 있는 선수 이상수. 네, 임종훈 선수의 첫 번째 포 탑스핀이 좀 위력이 없었고요. 위력이 없자 이상수 선수가 예, 깊숙이 백으로 몰면서 임종훈 선수를 더 묶어버렸거든요. 네. 그러자 찬스가 나왔죠, 이상수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선제를 잡으면 강력해야 됩니다. 게임 포인트에서 이상수 곧바로 포인트를 따내면서 세 번째 게임도 이상수가 가지고 옵니다. 11대 7 게임 스코어 3대 0 이상수 앞서갑니다. 아, 네. 요즘 타쿠는요. 선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제 자체가 강력하고 상대를 압박하고 상대를 곤혹하게 하는 빠르고 강한 선제가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수준에 모든 선수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선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로만 끝이 나지 않는군요. 위력이 있어야 되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상수 선수의 공격 분포도 역시 골고루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가운데 지역 좀 강한 모습, 많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네, 미들이 많습니다. 네, 미들이 많고 임종훈의 공격 분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네 한쪽은 아예 거의 예. 백사이드인데요. 미들 70%, 백사이드가 26% 육박하네요. 네, 포사이드는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임종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스코어가 3대 0이 되면서 상당히 유리해진 이상수가 됩니다. 네, 임종훈 선수가 이렇게 좀 상대하기 버거워하는 모습을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아, 네. 유독 이상수 선수에게 좀 약한 모습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선발전 때도 두 번 모두 다 패했고, 자, 이번에도 지금 세 게임을 연속으로 내주고 있는 임종훈인데, 그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종훈. 그렇습니다. 네. 임종훈 선수가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상수 선수처럼 포핸드 백핸드를 그냥 강하게 타고 하는, 공을 좀 강하게 치는 선수에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네요. 그렇군요. 자, 네 번째 게임 시작되자마자 임종훈이 좋은 리시브. 리시브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거의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공격성 리시브인데 좀 아웃됐죠. 이상수. 네트에 걸립니다. 그 리시브가 멋있게 들어간 것이죠. 네, 들어갔고 이상수가 받지 못했고요. 네, 또 이은 서브 미스. 네. 자, 네 번째 게임. 0대 2 임종훈. 이번에 네, 서브 범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초반 때 임종훈이 가져가야 되는데요. 예. 네, 저렇게 선제를 할 때는 저렇게 공을 좀 빠르게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좋은 공이 와서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0대 3 네 번째 게임은 임종훈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0대 4. 자, 그렇지만 이상수가 첫 번째 게임은 좀 많이 뒤져 있었잖아요. 예, 네. 예, 그랬었죠. 그걸 또 따라잡았고 또 벌려보니까 또 따라잡으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임종훈 선수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예, 11점 경기로 바뀌면서요. 뭐 3대 0, 4대 0, 뭐 5대 0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임종훈. 네. 아, 멋진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플릭에 의한 백 탑스핀이었거든요. 네. 연속 공격 참 좋았죠. 임종훈 선수는 저렇게 파워에서 스피드에서 이상수 선수에게 안 밀릴 필요가 있어요. 이상수 선수. 깊숙이 찔러주는 네, 푸시성 리시브. 빨라요. 0대 6. 네. 네 번째 게임은 완벽하게 임종훈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나 빨랐는지 이상수 선수의 상체가 들려질 정도로 밀렸거든요. 이상수는 세 게임 다 따놓고 지금 네 번째 게임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임종훈, 이상수 또 나갔죠? 네, 네. 임종훈 선수가 지금 초반에 기선을 제압했어요. 그렇습니다. 0대 7. 자, 이렇게 되면 이상수는 이번 게임보다 다음 게임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가야죠. 네, 이상수. 네. 예. 뭐 이렇게 조금씩 틈을 살펴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수가 첫 포인트가 상대에게 7점을 주고 난 뒤에 나왔습니다. 7대 1. 뭐, 예, 뭐 쫓아갈 수 있는 카운트예요.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행운의 득점. 네, 그 임종훈. 그 의지를 꺾는 네트가 하나 나왔네요. 예. 7대 0이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싶었는데 7대 1에서는 뭔가 또 불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 예. 네. 자, 조금 전에 네트 맞고 들어가는 공이 의지를 많이 꺾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점수차도 있지만 지금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초구 선제가 아주 좋은 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 남자 선수들 또 탑에 있는 선수들, 국가대표가 될 선수들이라면 예, 초구 공격이 저렇게 좀 강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 10 게임 포인트 임종훈. 자, 임종훈 선수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섰습니다. 네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 임종훈. 아, 그대로 나가면서 임종훈이 네 번째 게임은 11대 1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게임 스코어 3대 1이 되면서 다섯 번째 게임으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혹시 뭐 또 이렇게 아, 저 선수들은 무슨 블레이드를 라켓을 쓰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상수 선수는 그 버터플라이 ALG 특주를 쓰고 있어요. 네. 러버는 디그닉스 공구 쓰고 있고요. 임종훈 선수도 예, 비슷한 걸 쓰고 있네요. 비스카리아 블레이드에 디그닉스 같은 러버를 쓰고 있습니다. 네, 블레이드 선택과 러버의 선택, 이게 또 중요하고 그걸 또 얼마만큼 잘 붙이느냐도 중요하다면서요. 어제 살짝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국제 규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선수들이 예, 이렇게 뭐 바르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을 또 잘 연구해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선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런데 어떤 재능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같이 네. 바르는데도 그 선수가 발랐을 때 조금 더 라켓이 좋아 보이는, 잘 나가는 네.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뭐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대표팀에도 한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하나 더 들은 얘기는 중국에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따로 각 팀마다 그리고 뭐 대표팀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참 신기한 세계. 탁구 블레이드와 러버의 세계 잠시 안내드렸고요. 두 선수의 경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에 돌입합니다. 게임 스코어 3-1 뒤져 있는 임종훈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이상수. 자, 바로 뭐 정돈하고 시작하자마자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 초반에 좀 밀리지 않고 기선 제압을 서로 하려고 할 텐데요. 이상수 선수의 플릭 리시브 아주 빠르고 깊숙했죠. 좋았습니다. 그러면 임종훈 선수는 공을 좀 하회전을 하려고 할 텐데요. 하회전했죠. 네. 네, 하회전을 해서 상대의 그 플릭 리시브 치키타를 좀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깎였던 것 같아요. 1-1. 이상수도 생각보다 많이 깎여 들어왔다는 그런 제스처를 좀 취했던 것 같고요. 네, 사이드 스피도 살짝 걸리긴 했는데 백회전이 더 많았죠. 네, 길게 이상수. 이상수, 네, 적었네요. 와, 다시 봐야 돼요 이런 거. 백스핀 이후에 포스핀 할 때 몸을 정지시키고 다리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마치 이렇게 중국 무술 하듯이 그런 동작으로 지금 탑스핀을 했거든요. 예. 탑스핀을 멋진 동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동작이기도 하고요. 예. 다시 이상수와 임종훈의 대결. 이상수가 또 한번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3-1 도망갑니다. 예, 임종훈 치키타 했어요. 했는데 회전량과 스피드가 좀 약하자 이상 선수가 바로 백 탑스핀으로 역습을 하면서 선수를 쳤고요. 네. 그러자 또 그 다음 백스핀까지 연결이 됐죠. 자, 3-1입니다. 예, 말씀드린 공의 스피드, 공 끝이 살아나는 스피드 중요합니다. 네. 자, 밋밋하면 당하고 마는 이상수 이번에는 리시브 길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회전이었는데요. 상회전, 하회전, 뭐 많은 회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하회전을 하면서 횡회전이 같이 있고요. 상회전을 하면서 또 횡회전이 같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앞으로 다 안 보일 예정인데 감사합니다. 예, 임종훈 선수가 이번에는 길게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4-2 이상수가 두 포인트 계속 앞서고 있는 다섯 번째 게임입니다. 참 저희가 이 대회 3일째 마지막 날이지만 첫날에는 이 이상수라든지 신유빈 그리고 올림픽 다녀왔던 안재현, 이시훈 선수의 몸 걱정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역시 프로 선수들입니다. 네, 네,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여주면서 경기를 잘 치러 가고 있어요. 네, 임종훈 선수의 스피드 좋았고요. 네, 네, 방금 뭐 서브의 스핀 방향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수들의 라켓을 수직으로 세우거나 이렇게 각을 이렇게 세울 때는 횡회전이 같이 들어갑니다. 아, 네. 라켓을 눕혀서 치게 되면 횡회전이 안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횡회전이 같이 들어가죠. 이상수 행운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임종훈이 바로 공격을 날렸는데 이상수가 받았는데 이게 네트 맞고 상대 테이블에 떨어집니다. 네, 임종훈 선수의 그 리시브의 속도나 방향 참 좋아서 이상수 선수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팔을 쭉 뻗어서 대기만 불안정한 했죠? 상태에서 네. 리시브를 했는데 행운이죠.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리드 이상수, 뒤져 있는 임종훈. 임종훈! 이상수! 네. 지금 임종훈이 가려던 방향과 반대로 공이 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수 선수가요, 임종훈 선수의 그 백스윙이 없는 스윙을 알고 공을 자꾸 빠르게 길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백스윙이 없는 선수의 선제가 스피드가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기다렸다가 지금 역습을 하고 있는데 네.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작전을 임종훈 선수가 좀 간파하고 선제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백스윙을 하든지 임팩트를 좀 더 강하게 해서 공을 스피드, 파워를 좀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초고속 카메라, 근접 카메라로 서브 넣는 장면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데
아마 이 탁구를 직접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것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보고 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우리 캐스터님도 이제 탁구를 좀 배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점점 더 잘 보이실 것입니다. 두 시간밖에 안 해서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어찌됐든 선수들의 이런 디테일한 면까지 저희가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작전 시간이 끝났고 이상수와 임종훈이 다시 테이블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지금 더블 스코어인데요. 네. 임종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선제를 지금 하려고 할 텐데 선제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상대를 압박하는 선제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 고비를 임종훈은 넘겨야 됩니다. 이상수! 아, 네, 오히려 이상수의 리시브의 스피드가 압도적이네요. 예. 자, 이상수도 지금 임종훈이 많은 수를 가지고 덤빌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점수로 가져가는 이상수. 넉 점 차로 벌립니다. 이상수 선수 워낙 손목이 좋기 때문에요. 임팩트 순간에 공의 순간 스피드가 아주 빨라요. 네. 깨, 이상수 밀었고요. 또 받아내지 못하는 임종훈. 8대 3. 그래서 이상수 선수를 뭐 가르쳐 닭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닭공. 네, 뭐, 백핸드, 네. 포핸드 닥치고 공격. 네, 정말 이게 임팩트를 강하게 해서 공을 빠르게 치는데요. 들어오면은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수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네. 기복이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부단히 연습하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 이상수 선수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맞습니다. 예. 정말 훈련 많이 하고요. 연습 좋아하고요. 성실함의 아이콘. 그렇습니다. 꾸준함의 아이콘. 경기 안에선 기복이 좀 있을 수 있으나 2010년부터 국가대표 생활을 꾸준히 예, 하고 있는 이상수. 임종훈이 그 뒤로 또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상수! 엄청 이 포인트 큰데요. 네, 뜨면 여지가 없습니다. 예. 떴죠? 그러자 거의 스매시에 가까운 백스핀이었는데요. 아, 공격 본능 이상수. 9대 4. 네, 예, 손목의 궤적, 타구시의 스피드, 라켓의 면, 스윙의 궤적 완벽합니다 이상수. 자, 임종훈은 예, 더 이상 늦으면 안 되는데 네. 기세 눌리고 있어요. 네. 눌렸어요. 매치 포인트 올라서는 이상수입니다. 마지막 서브도 좀 힘이 없었는데요. 네. 자, 이상수 선수는 한 포인트만 뒀다면 자, 이번 대회 자 네. 끝이 났죠. 네, 네. 이렇게 이상수 선수가 게임 스코어 4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2021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이 있는데요. 또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데 이상수 선수의 그 촘촘하면서도 범실이 없으면서도 강력한 공의 파워를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수 선수 저렇게 강력한 공을 구사하면서도 범실이 없을 때 정말 이렇게 멋진 플레이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가 이번 게임을 잡으면서 승점 11점이 됐고 그 어떤 선수도 승점 11점은 될 수 없거든요. 이상수 선수는 확정을 지었고 이제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여러 선수들이 예, 각축을 또 벌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상수 선수 좀 경기 전에 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저희가 이상수 선수 또 신유빈 선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올림픽을 마치고 참 몸 상태가 이 선발전을 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참 쉬고 싶다. 인간적으로 참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두 선수 다 그걸 극복하고 그렇네요. 네. 이 마지막 날 또 어제 선발을 확정 짓네요. 그렇습니다. 그 집중력, 정신력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임종훈 선수 이 경기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모든 경기를 마무리됐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임종훈 선수도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또 지켜봐 주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따져야 돼서 저희가 그것 다음에 계산은 다 안 돼 있어서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경기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네, 임종훈 네. 선수도 경기를 풀어가면서 상수 형한테는 내가 안 되는구나. 오늘 안 되는구나. 예. 다음 게임 준비해야겠다. 이런 좀 전략을 가지고
마지막 이상 선수와 경기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임정훈 선수도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저희가 중계해드린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수 선수가 임정훈 선수를 4-1로 물리치면서 승리를 챙겨갔고요. 이어서 최우주 선수와 또 신유빈 선수의 경기도 저희가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유빈 선수 경기할 때 관심이 엄청 났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자,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신유빈, 최우주 선수의 맞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북 무주 국민체육센터입니다. 픽셀캐스트라는 새로운 자동화 중계 시스템을 통해서 이 경기를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드라이브 대결! 그리고 성공합니다. 몇 번의 랠리였나요? 아, 근데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아, 19가 연결됐구나 쉽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네요. 자, 평균 속도 32.1km를 보여준 김민혁, 그리고 가운데 중원 지역으로 공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희가 초고속 카메라도 준비를 해서 선수들이 서브 넣을 때 표정 그리고 회전까지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맑은 사계절의 소리가 들리는 곳. 마음에 다가오는 소리를 듣다. 청정무주. 바람과 나뭇잎의 대화. 물의 노래. 반딧불과 별의 속삭임. 마음에 다가오는 소리를 듣다. 청정무주.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드는 일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하기에 석정 도시개발은 한 박자 더 빠르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단계 더 높이 내다봅니다. 기획부터 마케팅, 개발과 고객 분석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사람에게 바르게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 석정 도시개발. 기발한 프로덕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다리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 이 다리? 저 다리? 아니, 바로 여기! 신한 스퀘어 브릿지! 스타트업의 꿈을 향해 아이디어 하나로 도전할 수 있고 멘토들과 함께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길로 이어주는 다리. 기발한데?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물불 가리지 않는 여기는 스퀘어 브릿지입니다. Hope Together. 대한민국 모든 상조는 보람으로 통합니다. 새 시대를 개척했던 알렉산더처럼 보람이 개척했고, 광활한 영토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처럼 보람이 정복했고, 유럽 대륙을 석권했던 나폴레옹처럼 보람이 석권했습니다. 보람 상조, 그 이름만으로도 위대한 리더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상조 문화는 보람 상조 그 자체입니다. 상조를 리드해온 리더답게 정성을 다하는 보람상조.
네, 다시 전북 무주로 돌아왔습니다. 2021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파이널스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마지막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준비한 중계로 준비한 마지막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 마지막 경기의 주인공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신유빈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에 맞서는 최효주 선수 두 선수의 맞대결이 마지막에 잡혀 있고 이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효주 신유빈 이 두 선수의 대결 경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유빈 선수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최효주 선수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더욱이 최효주 선수에게는 이 한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 선수는 남은 경기가 이 경기 포함해서 두 경기 또 그 다음 상대가 또 만만치 않은 상대 양하은 선수인데 두 경기에서 일단은 승리를 좀 거두면 일단은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선발이. 그렇습니다. 네. 반면 신유빈 선수는 어제 이미 모든 걸 다 끝내놨어요. 네. 그 경기는 한 경기 남았습니다만. 네. 뭐 좀 홀가분하게 경기를 펼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어떤 경기가 될지 두 선수의 경기로 이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주 선수는 세계 랭킹 64위. 이번 도쿄올림픽 국가대표에 뽑혀서 올림픽에서 또 활약을 했던 선수. 팬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올림픽 리허설 경기에서도 최효주 선수의 경기를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실력이 있고요. 파괴력도 있고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아직은 좀 경험이 없고 또 많은 선수들을 상대해보지 못했고 그런 큰 무대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기량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단체전의 그 벽을 좀 넘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네. 좀 스스로도 좀 실망한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좀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그렇군요. 이 선발전을 좀 치르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최효주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또 흐름이 좋을 때는 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폭발력을. 무서운 폭발력을 보여줘요. 예. 저 자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폭발력이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야무지게 또 탁구를 하는 선수가 최효주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 손목의 힘이 아주 강력한 선수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아마 팬들이 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자, 어제까지 전승을 거두면서 엄청난 모습인데 전승도 전승이지만 게임을 두 게임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아, 네. 네. 아,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또 조금 17살 선수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조금씩 이렇게 원숙함을 좀 더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애어른 같은 코트에서는. 예, 맞습니다. 네. 17살인데 오히려 언니들보다도 좀 더 안정된 플레이를 펼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팬들도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할 때 신유빈 선수의 그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성숙함이 느껴질 텐데 또 어제 또 인터뷰를 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인터뷰에서는 영락없는 또 17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빈 선수가 상대해야 될 선수들은 뭐 중국, 일본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 아닙니까? 공 세기가 다른데요. 이런 세기가 다른 공을 맞받았을 때도 버티고 견디고 또 그 공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파워와 어떤 기술을 좀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숙제입니다. 앞으로. 예. 그러나 성장 속도와 또 경기를 할 때 스타일을 보면 그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희망,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신유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 선수. 네. 예, 신유빈 선수 지금 뭐 잠깐 연습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요. 저렇게 좋은 아치를 그리는 스윙이에요. 네. 뻣뻣하지 않고 유연하면서 마치 이렇게 채찍이 돌아가듯이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채찍이 돌아가듯이 그런 원심력을 잘 이용하는 스윙인데요. 우리 어린 선수들, 꿈나무 선수들이 저런 탑법, 저런 스윙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탑법이 좋은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팬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런 탑법을 할 때 공의 좀 스피드와 회전을 좀 줄 수가 있고요. 또 순간적으로 저렇게 손목이 돌아가면서 몸통이 돌아가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코스도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네. 어려운 공이 왔을 때도 저런 스윙을 하게 되면 좀 공의 안정성을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저런 모습에서의 임팩트와 스윙, 손목 움직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네. 갖추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자, 네. 반면에 우리 최효주 선수 손목을 좀 잘 쓰고 있고요. 순간 임팩트가 참 좋은데요. 저런 임팩트도 저희 차세대 선수들이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의 또 매력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순간 폭발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그런 저돌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저돌적인 폭주 기관차가 이제 거리만 늘리면 되거든요. 네. 아직은 조금 짧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한 번, 두 번 네. 좋은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네, 연결력인데요. 그런 랠리 능력인데 네. 이제 이걸 이제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키워갈 수 있거든요. 네, 98년생입니다, 최효주 선수. 네. 네. 아직 어리고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 그리고 또 그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던 게 국제대회 단식 우승도 있고. 아, 그럼요. 네, 자그레브 오픈 단식 세계 랭크들도 많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모습 때문에 최효주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 네. 네. 자동차로 따지면 이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가능성을 봐주시면서 이 경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신유빈 선수가 공격으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저런 모습이거든요. 신유빈 선수 지금 공이 길게 오자 몸통의 회전력과 손목의 원심력을 잘 이용하는 탑스핀을 했는데요. 아, 좋아요. 네. 아주 유연하고 유려하고 빠르고 경쾌합니다. 그런 대처가 훌륭한 신유빈. 아, 이번에도 신유빈 선수가 잘 받아 넘기면서 최효주 선수의 범실을 유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라켓도 잘 잡았어요. 신유빈 선수가 엄지 손가락을 많이 내려가지고 손목의 유연성이 좀 낭창낭창한 부채 같은 그런 그런 식으로 지금 라켓을 쥐고 치고 있거든요. 라켓 한번 엄지의 위치 네. 참 좋아 보입니다. 네. 또 세계 탑 랭커들이 엄지를 저렇게 좀 이렇게 내려서 약간 굽혀서 잡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 강력하게 네.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린 청소년, 선수들? 예, 어린 선수들을 또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동호회 분들도 시작할 때 저런 모습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라켓을 쥐는 게 참 중요한데요. 박지원 감독님의 라켓처럼 라켓에 대한 강의가 잠시 있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해서요. 네. 자, 최효주 선수가 또 포인트를 하나 땄는데 위력적인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번엔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브 포인트 신유빈. 네, 하회전 서브였는데요. 최효주 선수가 신유빈 선수의 공격력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짧게 주려고 하다가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예. 아, 네. 손가락을 움트리지 말고 조금 더 펴서 서브해라. 네. 그렇게 해서 심판께서 주문을 했습니다. 네. 자, 신유빈 다시 포인트를 땁니다. 이 서브 넣을 때 이 공을 감추지 말라는 의미로 네네, 맞습니다. 예,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게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세 포인트 뒤져 있는 최효주의 서브 이어집니다. 최효주! 자, 성공해냅니다. 네, 코스 좋았죠, 최효주. 네, 공을 강하게 칠 수 없자 약간 스핀을 주면서 백사이드 깊숙이 신유빈 선수의 몸이 약간 미들에 몰려 있었거든요. 네. 백사이드 깊숙이 몰면서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유빈 네트 맞고 나갑니다. 최효주가 한 점 더 따라붙습니다. 네, 신유빈 백 탑스핀 했는데 조금 얇았어요. 저렇게 얇으면 공의 그 비거리가 좀 짧아지면서 네트에 걸리거나 맞거든요. 네. 최효주 그리고 신유빈의 대결, 신유빈의 서브, 신유빈 공격! 네.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신유빈은 바로 강한 공격으로 또 몰아붙입니다. 네,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아까 채찍 이야기 했는데요. 채찍이 돌아가는 원리로 스피드를 내는 포 탑스핀인데요. 네.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워가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끌어나 맞받아치는 최효주입니다. 나도 있다. 최효주 선수도 예. 깊숙이 돌아오자 예, 이동해서 예, 허리를 반대쪽으로 꺾으면서 네. 예, 스핀을 했는데요. 대단하네요. 네, 아주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최효주의 이런 폭발력이 있어요. 장점이고요. 네,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최효주 선수는 예, 백사이드의 백쪽에 예, 그 핀플러브를 좀 달고 있는데요. 공을 때리거든요. 이토 위마 선수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공을 좀 치면서 좀 거리가 좀 멀었죠. 네.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최효주가 잘 넘겼고 신유빈은 받아칠 수 없었습니다. 5대 6. 자, 초반에 신유빈이 좀 이끌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스코어는 지금 한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유빈 최효주!
살짝 나가고 마는군요. 아, 두 선수가 이 공격 본능이 다 있네요. 네. 신유빈 선수가 지금 서브 이후에 3구 선제를 했는데요. 이제 저런 게 좋아요. 저렇게 선제를 하려고 하다가 공이 좀 짧게 원바운드로 떨어졌거든요. 이때 힘을 풀고 가볍게 스핀만 주면서 공을 낮게 보내야 되는데 힘을 준 상태로 저 공을 치게 되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저런 완급 조절, 저런 스위치가 신유빈이 좋은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엔 나갔습니다. 최유진 선수 서브 좋아요. 예. 지금 훅서브였는데요. 사이드 스핀이 들어갔지만 백스핀이 함께 들어가는 훅서브였는데 저 회전량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최효주의 서브 한 포인트 차이. 신유빈 백핸드 받았고요. 다시 최효주! 아, 동점을 만듭니다. 네, 역동작 서브였는데요. 최효주도 흐름이 좋고요. 그렇습니다. 최효주 같은 넣은 저 서브를 남자 선수들이 많이 넣는데요. 그냥 약칭 YG 서브라고도 하고요. 아, 네. 또 정식 용어가 있어요. 리버스로 시작되는 정식 용어가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G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댓글에서 제가 그거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정식 명칭은 이거다라고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영어로 아주 긴 이름인데요. 네. 이게 예, 예, 자주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신유빈 선수가 다시 한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최효주 짧게 신유빈 살짝 뜨자 곧바로 자, 이 푸시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예, 플릭인데 아주 가벼운 동작, 예. 경쾌한 동작이었죠. 그렇습니다.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신유빈,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최효주입니다. 자, 유연함과 빨력 맞대결. 자, 신유빈 네트 걸립니다. 네, 최효준 손목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네. 손목의 강점이 서브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횡회전이 들어갔지만 하회전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횡회전인 줄 알고 리시브 플릭을 하다가 네트에 걸리고 마른 신유빈입니다. 아, 이번에도 네. 걸렸어요. 동점 만드는 최효준입니다. 네, 9대9. 역동작 서브인데요. 회전량이 많아요. 네. 최효주 선수가 앞선 경기 오늘 한 게임이 있었고 신유빈 선수는 이게 마지막 경기이자 오늘의 첫 경기거든요. 이번 대회. 자, 이 최효주 선수는 앞선 경기 김하영 선수에게 4대3 풀 경기까지 풀 게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흐름을 가지고 가는 최효주인데요. 최효주 공격 신유빈도 받아칩니다. 신유빈 최효주 다시 신유빈 랠리 강한 랠리 신유빈이 승리합니다. 자, 폭발력 최효주라고 했는데 네. 신유빈의 폭발력도 엄청나잖아요. 네, 지금 최효주가 전방에서 압박을 많이 했고요. 전진에서 압박을 했고요. 13구까지 갔군요. 예. 신유빈 선수가 약간 중진에 물러서가지고 그 압박이 있는 공을 다 견뎌냈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견디면서 본인의 임팩트를 가지고 스핀들을 해냈는데요. 예, 칭찬 받아야 됩니다. 두 선수 모두 파워가 느껴졌던 장면. 네, 두 선수 모두 칭찬 받아야 됩니다. 네, 남자 선수 못지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최효주가 이번엔 받아봤습니다만 길게 벗어나면서 첫 번째 게임이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게임 신유빈 선수가 최효주 선수를 제압합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저렇게 안정된 스텝을 밟으면서 압박을 해와도 안정된 스텝을 밟으면서 양핸드 스핀들을 정확하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저런 선수 흔들려주고 좀 뚫려줘야 되는데 신유빈 선수가 저걸 다 받아내고 있네요. 자, 신유빈 선수의 공격 분포도를 보고 계십니다. 전략적인 공격 분포도일까요? 상당히 네. 중진과 한쪽으로 치우친 공격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 상대 선수가 핀풀 러버를 갖고 있을 때는 그쪽으로 좀 많이 몰게 되거든요, 공격 선수들이. 네. 아닌 게 아니라 미들과 백사이드로 많이 몰았죠.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의 공격 분포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미들 쪽으로 많이 밀었네요. 네, 그리고 포사이드로 또 많이 밀었고요.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보내기에는 백사이드 직선보다는 대각선 포사이드가 쉽기 때문에 포사이드로 좀 많이 분포도가 나왔네요. 네, 신유빈 선수의 모습인데 최효주 선수의 강한 저항을 뿌리치고 첫 번째 게임을 따냈습니다. 이 많은 팬들이 신유빈 선수 때문에 올림픽에서 이 탁구에 입덕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아주 예. 고마운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임 설명해 주신 건 신유빈이 왜 잘하고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신유빈 선수가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저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인데 네. 그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세가 빠르다. 그래서 저희가 좀 흥분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자, 전문가가 보는 그 이유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최효주! 최효주 폭발력 보여주네요. 최효주 선수는 진짜 신유빈 선수랑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신장의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보면 더 작게 느껴지는데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만 최효준 선수는 백사이드에 왔을 때 핀풀로 좀 더 강력한 공을 쳐내야 돼요. 네. 그래야 상대의 공이 좀 들리게 되고 자신의 장기인 포핸드 탑스핀까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신유빈 선수가 기습적인 서브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1대 1 두 번째 슬기 들어가는 서브였죠. 그렇습니다. 최효준의 서브. 신유빈 나갑니다. 러클이었는데요. 네. 신유빈 선수 한참 동안 테이블 앞에 서 있었는데요. 예. 공에 백스핀이 먹지 않는 너클성 짧은 볼이었는데 임팩트가 좀 길었죠. 그렇습니다. 최우주의 서브. 떴어요. 자, 떴습니다. 그러나 신유빈이 이겨냈고 최우주의 범실이 좀 가깝나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주 선수가 백핸드로 선제를 할 때, 공격할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보다 좀 약하게 치면서 그 다음 공에서 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백사이드에서는 조금 더 공을 세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우주가 넷입니다. 아, 넷이 먼저였군요. 네. 네. 그래서 최우주 선수가 동작을 하다 말았죠. 아, 그랬군요. 레시 선언이 됐고요. 네. 2대 2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신유빈 백핸드. 저걸 받네요, 신유빈. 야. 야,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신유빈이 잘 뺏고 이걸 받았거든요. 이거를 최주가 빠르게 잘 받았는데요. 신유빈이 그거를 한 번도 움직이면서 앞에서 그걸 받아냈는데 저런 공에 라켓은 맞출 수 있지만 저렇게 안전하게 송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최유주도 잘했지만 신유빈이 더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유주가 이번에는 한번 대봤는데 나가고 네, 말았습니다. 최유주 입장에서는 저런 공들이 신유빈이 받아내면 약간 좀 기가 꺾일 수 있는데요. 네. 상당히 또 가장 가까이서 테이블 앞에서 맞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싸움도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최유주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멘탈을 정리하고 신유빈을 상대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최유주 입장에서는 더 강한 공을 쳐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가고 말았습니다. 쉽지 않은 게 신유빈 선수가 공을 잘 치도록 강하게 때리도록 내버려두는 편안한 공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유빈이 유연성도 가지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그 손목을 쓰는 그 각이 너무나 부드럽고 좋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맛만 먹으면 스핀을 줄 수도 있고 스피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까다로운 것이죠. 자, 이번에도 최우주가 정말 방향도 잘 바꿔가면서 공략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최우주의 공이 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신유빈 선수가 각을 많이 뺐어요. 아, 네. 네, 각을 빼지 않았다면 최우주 선수의 그 백핸드가 들어갔을 텐데요. 자, 최우주도 자, 뜹니다. 그러나 네트 맞고 나갑니다. 신유빈의 범실. 예, 신유빈의 범실이었어요. 네. 최우주 선수 공을 좀 잘 깎았고요. 약간 백스핀이 들어가는 공이었는데 임팩트가 좀 힘이 약했죠. 신유빈 선수.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최유주 잘했어요. 저렇게 좀 압박하는 공처리 필요합니다. 7대 3입니다. 두 번째 게임 앞서 있는 신유빈. 최유주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짧게 길게 신유빈 네네 최유주의 공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잘 했는데요. 신유빈이 그 공을 코스까지 변화시키면서 받아내네요. 최유주가 지금 그 앞선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해보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역부족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좀 신유빈 선수가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유주가 시도하는 게 뭐 약하거나 밋밋하거나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신유빈이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8대 4 넉점 차. 이제 최유주 선수 같은 스타일의 스타 플레이어가 세계적인 선수가 이토 비만인데요. 네. 이토 비만은 백핸드에서 조금 더 강약 조절, 스피드 조절
네, 그리고 드롭샷까지 조금 더 다양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최효주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좀 만들어가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입니다. 아, 지금은 최효주가 정말 잘했습니다. 아, 네. 압박 잘했죠. 그렇죠. 자, 그런 최효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효주가 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중국 선수들이나 뭐 또 일본의 이토미마 같은 선수들과 상대할 때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신유빈 허를 찔러버립니다. 조그만한 빈틈도 신유빈에게는 네, 줘선 안 되겠습니다. 손목이 돌아가는 각도가 참 좋아요. 네, 이렇게 손목이 아치를 그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부드러운데 저 부드러움에서 이제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최효주 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게임 포인트 신유빈입니다. 10대 5. 신유빈이 예, 두 번의 게임밖에 두 게임밖에 내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첫 게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게임을 또 따냅니다. 11대 5. 신유빈 선수가 두 번째 게임까지 획득합니다.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신유빈 선수는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플레이하고 있고요. 최유주 선수는 이제 스피드와 회전과 코스와 강약 조절까지 잘 해내고 있는 신유빈 선수를 상대하면서 좀 어렵게 플레이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유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모든 공을 조금 더 강하게 치는 방법이 네. 하나가 남았는데 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제 범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신유빈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승부를 걸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최유주 입장에서. 네. 네. 자, 신유빈 선수는 이 대회 이제 3일째 마지막 날인데 처음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몸도 아직 안 좋고 힘들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네,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7살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네. 아픈데도 많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네. 조심스럽게 그거는 저 몸 아파요 몸 좀 쑤셔요 이제 그런 걸 저희들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데 네. 잘 극복해내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신유빈 선수가 앞으로 대결해야 될 선수들은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뭐 싱가포르 이런 선수들 아닙니까? 네. 아, 네, 잘하고 있지만 신유빈 선수 더 세기를 키워야 되고요. 센 공을 함께 받아내는 그거를 버텨내는 능력도 분명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네, 신유빈 선수에게 반대하지 않으시네요. 계속 요구하는 게 많으세요. 네, 네, 또 청소년에서는 제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청소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청소년 세계대회가 있다면 신유빈 선수가 나가야 하고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포인트 연속 최효주가 먼저 따내고 있는 세 번째 게임. 신유빈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짧게 넘기지 못하는 최효주. 자, 최효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시브도 평범하게 하지 않고 공을 많이 찍었거든요. 아랫면을 강하게 쳤는데 걸리고 말았죠. 야, 뜨면 여지없이 막 강한 공격인데 나가고 말았어요. 신유빈. 네. 최효주 선수의 리시브가 좀 살짝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게 좀 자꾸 아웃되고 있는데요. 신유빈 선수 포핸드 플릭을 할 때 조금 길어요. 임팩트가 조금 더 짧고 빨라야 공이 들어갑니다. 신유빈 바로 공격. 네. 최효주가 조금은 당황한 듯 멀리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그 부드러움을 이용해서 공에 마찰을 많이 줘요. 많이 주면은 공이 계속해서 그 속도와 회전량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상대방 코트에 꽂힐 때는 그 스핀이 살아나면서 공이 튀는데요. 이거를 최효주 선수가 지금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렛입니다. 다시 최효주. 신유빈 받아낼 거 최효주. 그렇죠. 자, 세기를 더했습니다. 이번엔 세기를 더했어요. 그 이전에 백에서 이렇게 툭 쳐주는 날카롭게 툭 쳐주는 이 공이 좋았기 때문에 포 탑스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죠. 네. 계속해서 좀 저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유주 입장에서는 이번 게임을 반드시 따내야 신유빈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압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상대가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공 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유주가 그런 거 할 때는 또 잘하는데 이번에는 리시브가 나빴군요. 그대로 네. 나갔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그런 공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리시브에 좀 힘을 주고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범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우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또 네. 도전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도 눌렀죠. 네. 네. 네, 저렇게 좀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공 스피드를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신유빈 선수가 밀렸죠. 자, 최우주가 두 포인트 계속 앞서 있는 세 번째 게임. 짧게 신유빈. 네. 자, 네. 짧게 짧게 넘기다가 신유빈이 길게 뺐는데 최우주가 대처를 못했네요. 아, 네. 신유빈 선수 어려운 공인데 잘 걷어 올렸고요. 최우주 선수 저거를 조금 더 임팩트를 좀 짧고 빠르게 주면서 좀 더 쳐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더 성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주 찬스볼 최우주 그렇죠. 자 이겨냅니다. 최우주 포인트 6대 4. 네, 최우주 선수 스피드를 주는 탑 스피는 아니었는데요. 예, 몸의 중심을 좀 잡아놓고 손목을 이용해서 예, 스피 양을 좀 늘렸거든요. 또 코스도 미들로 변화를 줬고요. 필요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아, 네. 아, 신유빈 네, 서브 깊숙이 잘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자, 순간적으로 최우주 선수 바로 앞에 있는 사이드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서브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주 선수는 조금 더 이렇게 몸을 한 번 더 움직이면서 좀 강한 액션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좀 너무 힘이 없는 임팩트였어요. 네. 추격하고 있는 신유빈, 추격당하고 있는 최우주. 쳐야죠. 최우주 네. 성공합니다. 네, 최유주는 이제 이게 좀 살아나야 되는데요. 저렇게 백에서 쳐주는, 강하게 쳐주는, 때려주는 백핸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들어갔을 때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어요. 신유빈 선수는 저렇게 치고 오는 것을 다시 공을 채서 걸 수 있는, 본인의 힘을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유주도 분위기 타기 시작하면 무서운 선수인데요. 신유빈! 그렇죠. 신유빈! 네. 최유주 받아냈습니다만 나갔습니다. 아, 신유빈 선수가 더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로 이어지는 탑스핀이었는데요. 연결 동작 좋았고요. 공의 회전량, 스피드, 코스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아, 신유빈. 떴어요. 네. 네. 뜨자마자 인정사정 없는 스매시 플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 또 네, 엄청난 소리가 네. 들렸어요. 여기에도 그렇죠. 저 탁구공과 저 러버가 맞부딪혔을 때 그 소리가 경쾌할수록 잘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이 잘 들어가진 않지만 좋은 구질의 공이 그렇죠. 나온다는 네, 네.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주 선수의 서브 장면 곧바로 네, 워낙 셌죠. 네. 이게 회전량은 좋았는데 공이 떠가는 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떠가는 공 신유빈 선수는 또 바로 이 라켓을 픽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환을 하면서 네, 뜨자 네. 라켓을 열었죠. 각을 좀 두껍게 해서 네. 공의 정면과 아랫면을 강하게 타고 하는 그런 스매시 플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유빈 선수와 최우주 선수의 이번 선발전 맞대결 신유빈 선수로서는 마지막 경기가 되겠고 이미 출전권을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신유빈 선수도 모든 것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최우주 선수도 일단은 앞선 경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하영 선수를 잡으면서 유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7대 7 동점. 그러나 게임은 신유빈이 두 게임 먼저 따내고 있는 세 번째 게임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합이 훈련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신유빈 선수가 이걸 잘 알고 본인은 이미 선발됐고 부담 없는 시합이지만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수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좋은 태도 때문에 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살렸어요! 네. 최우주! 네. 신유빈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최우주는 이걸 네, 확실하게 저거, 끝내버립니다. 네, 최우주 영리하게 잘했고요. 마지막에 신유빈 선수 네, 네트
맞고 테이블 바깥으로 짧게 떨어지는 공 쫓아가는 모습 좋았습니다. 네. 저러면서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최효주 잘 찔렀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스피드. 스피드가 좋은 리시브였습니다. 네. 자, 9대 7. 최효주가 두 포인트 앞서 있고 그리고 이번 게임을 따내기까지 두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둘둘의 차이. 렛. 다시 서브가 최효주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최효주! 스매시 플릭. 아, 스매시 플릭. 네, 완벽했고 강력했습니다. 네, 두 선 뜨면은 여지가 없네요. 에, 라켓을 열었죠. 열어서 예. 공의 약간 아랫면, 정면에서 약간 아랫면을 강하게 어택하는 스매시 플릭이었는데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맞이하는 최효주의 게임 포인트. 그대로 신유빈의 백핸드가 나가면서 이번 게임 최효주가 가지고 갑니다. 11대 7로 승리를 거두는 최효주. 자, 게임 스코어는 2대 1이 되면서 네 번째 게임으로 돌입하겠습니다. 네, 몇 번의 최효주 선수의 그 백핸드 어택 스매시 좋은 게 나왔거든요. 네. 아, 이게 이번 게임을 가져가는 열쇠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는 러버의 특성을 살려서 상대 신유빈 선수를 압박하는, 압박감을 느끼는 백핸드를 좀 많이 구사할 필요가 있겠고요. 신유빈 선수는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거를 함께 다시 맞스핀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의 공격 위치 51.9%, 네. 백사이드가 33.3%. 네, 이렇게 공략을 했었던 신유빈 선수였고요. 최우주 선수의 공격 분포도를 또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중진 지역을 많이 공략을 해봤습니다만, 네, 그리고 네. 역시나 포사이드 33.5% 나왔네요. 네, 백사이드는 많이 공격하지 않았던 공격하지 네, 않았던 최우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주 선수의 대각선이죠. 네. 네, 신유빈 선수의 포사이드는 최효주 선수의 크로스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자부 단식 경기 역시 이 출전권은 일단은 이번 대회에서 신유빈 선수만 먼저 확보해 놓고 있고 최효주 선수가 올라가는 방법은 이 지금 경기와 그리고 그다음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승리를 거두면 유리해지고요. 네, 12점이 돼야만 일단은 좀 상당히 유리해지는 상황. 11점이 되면 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죠. 예. 다른 테이블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번 게임은 제가 모니터할 수가 없네요. 첫 번째 게임은 보면서 같이 계산하는 경우의 수가 딱 있는데,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꼬이면서 이제 계산이 불가능한 네. 상황이 됐습니다. 자, 나갔죠? 네, 나갔죠. 신유 선수 두 번의 이은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한 번은 미들, 한 번은 백사이드 깊숙한 곳이었는데 코스도 좋았지만 그 유연성을 반영한 그 스핀 있는 스피드 있는 탑스핀 참 좋았습니다. 네, 두 포인트를 먼저 내준 최유주의 서브. 자, 서브도 좋았습니다. 서브 포인트 최유주. 네, 선수들이 저런 리시브 실수를 하는 이유가요. 정박자로 하면은 받을 수 있는데 좀 빠른 박자로 상대를 압박하려고 빠르게 밀어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리시브가 그렇게 살짝 아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이번에 최효주 선수가 회심에 이 탑스핀을 매겼는데 신유빈 선수가 그걸 가볍게 받았습니다. 3대 1. 네, 유연하고 예측 능력도 뛰어나요. 자, 이번 서브도 허를 찔렀고요. 그렇지만 예, 받아내지 못하면서 최효주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살짝 공이 좀 미끄러졌나요? 네. 네. 자, 본인 계산보다는 낮게 뚝 떨어지면서 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스핀을 많이 준 것도 아닌데 계산보다 조금 낮게 온 것 같아요. 네. 떴어요. 떴어요. 네, 받았습니다만 강하게 또 한 번! 아, 최효주가 한번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받을 수 없었네요. 네, 최효주가 방향은 읽었거든요. 방향을 네. 읽었는데 신유빈 선수가 라켓을 이렇게 좀 밖으로 젖혀서 약간 커브를 그렸는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최효주는 마지막 순간에 받아서 일단은 공격으로 전환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방향은 잡았는데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포인트 차 뒤져있는 최효주입니다.
신유빈 반대로. 아, 최효주. 아, 이거 순간 스피드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네. 엄청난 임팩트에 의한 포인트 탑 스피드였는데요. 와, 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 경쾌한 소리. 이런 폭발력이 있어요. 그렇죠. 최효주. 네. 보통 이 작은 거인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그 폭발력 때문에. 네. 최효주가 그런 선수입니다. 네, 이번 한 포인트가 그걸 보여. 아, 최효주요. 자, 신유빈의 찬스볼을 잘 받아냈는데. 네, 신유빈 선수가 저기서 중심이 포사이드로 많이 네, 네. 몰렸는데요. 신유빈 선수가 그걸 잘, 그 다음에 백사이드로 오는 공을 쫓아가기 쉽지 않았는데 또 폴짝 뛰면서 그걸 잘 받아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은 최효주의 찬스볼이었잖아요. 아, 예. 최효주 선수가 좀 쉽게 생각했을까요? 범실이었습니다. 네, 최효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 자, 방향 전환을 계속 해내고 있는데. 신유빈. 신유빈. 네, 포사이드로 좀 많이 몰리면서 쫓아가서 중심이 무너진 것 같은데. 네. 다시 중심 이동을 하면서 백 탑스핀까지 연결을 했거든요. 또 최효주가 먼저 이 방향 전환을 하면서 상대를 좀 몰아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본인이 당하고 말았던 최효주입니다. 신유빈, 예, 타고난 것과 훈련을 통해서 예,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사실 신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신동이 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예, 어떤 뭐 재능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재능을 계속해서 갈고 닦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신동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도 운동량이 엄청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7-4. 세 포인트 신유빈이 조금 더 걸려놓습니다. 네. 예, 포핸드 깊숙이 찔러주는 푸시 빠르고 정확하고 깊었습니다. 신유빈 좋은 리시브가 나왔죠. 최효주 짧은 서브. 아 최효주 떴어요. 놓치지 않았던 최효주의 기습 공격. 아, 최효주의 예, 저 네트 앞에 짧게 떴을 때 예, 가져가는 저 스매시 플릭 아주 빠르고 경쾌하고 예, 공의 스피드도 좋고 참 좋습니다. 네. 7-5 두 포인트 차이. 자, 많은 분들이 또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관심이 많은 경기일 것입니다. 네. 아, 네트에 걸리면서 8-5. 네, 신유빈도 손목 좋죠. 그렇죠. 네,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넣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뱉거든요. 공의 밑면을 베면서 백회전을 많이 가져간 서브였습니다. 신유빈 백핸드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그 최유주 선수 예, 이번에 디펜스를 하면서 예, 공을 살짝 죽이는 디펜스였어요. 아주 잘했고요. 신유빈 선수 저 공을 칠 때는 조금 더 공의 아랫면을 치면서 공이 네트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네트 맞고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랠리 끝에 또 신유빈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9-6. 11점에 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네, 신유빈. 네, 맞습니다. 최유준 잘 뺐고요. 네, 저렇게 깊숙이 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신유빈 선수 저 공까지도 이미 쫓아가고 있네요. 네. 발이. 발이 쫓아가고 있다는 건 빠른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신유빈 포인트예요. 예측 능력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벌써 예측해서. 와. 풀 스윙이었거든요. 저걸 네. 기다렸다가 받아내네요. 저거는 좀 네 연습도 연습이지만 타고난 쪽에 무게 네. 중심을 좀 둬야 되겠습니다. 감각이 좀 있어요. 네. 자, 게임 포인트에서 신유빈 선수가 또 포인트를 따내면서. 네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게임 스코어 3-1로 신유빈 선수가 두 게임 차로 도망가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한 두세 포인트 최효주 선수가 굉장히 잘한 그 공격이 있었어요. 네. 잘 갈라졌고 스피드도 좋았고 예, 코스도 깊었는데 신유빈 선수가 그거를 다 쫓아가면서 걷어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역습을 해냈거든요. 또 본인이 풀스윙으로 탑스핀을 해냈는데 그걸 기다렸다 받아내고 하면서 좀 기세가 꺾인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의 득점이 있습니다. 중진 지역에서 42.9%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득점 시의 속도가 35.7km 네. 속도를 보여줍니다. 네. 포백 사이드는 균등하네요. 네, 신유빈 선수는 이번엔 중진 지역은 0%인데 네. 좌우에서 포인트를 다 기록을 했고 평균 속도가 46.5km. 네. 저 미드를 공략하지 않았다는 건요. 자신의 그 파워에 자신이 있다는 연결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네. 예, 그만큼
사이드로 많이 압박하면서 자신의 공격력을 믿었네요. 그렇군요. 자, 2021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파견할 선수들을 선발하는 선발전 마지막 날 경기 신유빈 선수와 최효주 선수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유빈 선수는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 최효주 선수는 이 경기 다음에 한 경기가 더 남아있는데 양하은 선수의 경기가 더 남아있고요. 또 이 경기를 픽셀스코프에서 개발한 픽셀캐스트라는 플랫폼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경기장에 이 경기를 위한 카메라가 10대 가까이가 있는데요. 네네. 무인 카메라고 자동화 카메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초고속 카메라 2대 그리고 공의 궤적을 추적하는 카메라 3대. 자, 그리고 곳곳에 카메라들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좀 안정되고 또 다양한 그런 방송을 좀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영상을 제공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좀 해설하는 그 즐거움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트래킹 시스템이에요. 자동으로 네. 선수를 따라가는 카메라입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계 보시는 분들이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예. 신기하기도 해요. 무인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해낼 수 있는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함께 하시는 스태프들이 감독님들이 아니라 박사님들입니다. 연구원들이고요. 예. 자, 이렇게 네. 중계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유빈! 잘 버텼어요. 네. 네. 신유빈 선수가 이번에는 풀 파워를 내지 않고 그냥 코스만 좀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유빈 선수의 좀 실책입니다. 네. 또 반대로 최효주 선수는 아주 잘 지켰고요. 아, 그럼요. 예. 자, 최효주가 다섯 번째 게임 초반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네 번째 게임을 내주면서 본인이 잘했는데도 내줬거든요. 네. 좀 기세가 꺾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스타트 좋습니다. 최효주. 다시 최효주. 신유빈도 밀리지 않습니다. 최효주. 네. 와. 아, 신유빈 포인트 가져가는군요. 와. 네. 아, 최효주가 가져가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이거를요. 네, 잘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깨가 축이 되는 예, 팔을 완전히 뻗어버리는 예, 풀스윙의 탑스핀이었는데요. 여자 선수에게 나오기 어려운 스윙인데 네. 이렇게 자꾸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제가 잘 보지 못했던 스윙이어서 신유빈 선수 예, 저렇게 해서도 백 탑스핀을 성공해내네요. 네. 자, 점점 성장하고 있는 신유빈. 신유빈 선수가 이 상대에 따라서 본인이 대처해야 되는 것들을 다 바꾸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타고난 거, 네, 네. 어떤 그런 재능. 예,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꾸 신유빈 하게 되는데요. 네. 저렇게 좋은 게 나올 때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최효주 선수가 진짜 지금 최효주 선수도 지난 이 리허설 때 올림픽 리허설 때 했었던 주철이 선수와의 경기처럼 네.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럼요. 네. 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신유빈 선수가 이겨내면서 멋진 장면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신유빈. 네, 네. 이번에는 받지 못합니다. 펼쳐지지 않고 말았습니다. 네, 최효주가 이제 큰 동작을 가져가지 않고 저 작은 동작을 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핀 양만 좀 주면서 공을 좀 낮게 보내면서 찬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좋은 작전입니다. 자, 그러나 다섯 번째 게임은 최효주가 앞서 있습니다. 아, 최효주. 최효주가 분명히 노렸던 건데요. 네. 예, 예측을 했는데 간파를 한 것이죠. 네. 신유빈 선수가 회전량이 좋았어요. 서브에 네. 튀어오르는 서브였는데요. 그러면서 나가고 말았어요. 최효주가 너무나 아쉬웠던지 네. 두 발을 동시에 부르고 네.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임팩트 좋았는데 라켓 끝을 조금만 더 꺾어줬더라면 숙여줬더라면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들어가야 최효주 신유빈 쳐야죠.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엔 버티지 못하면서 최효주가 하나 더 도망갑니다. 6대3. 네, 최효주는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찬스가 날 때는 저렇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짧은 스윙을 가지고 좀 버티다가 상대를 몰다가 찬스가 났을 때는 저렇게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플레이 필요합니다. 네. 6대3. 세 포인트 차. 신유빈 공격. 예. 네, 너무 평범한 푸시를 했어요. 최주 선수. 네. 좀 사이드를 긁든지 커브를 주든지 아니면 짧게 놓든지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좀 어중간한 공이 들어가면서 신유빈 선수의 강한 포핸드 탑스핀에 얻어맞고 말았죠. 자, 최유주는 이 좀 더 정성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 신유빈 곧바로 또 포인트 올리면서 한 점 차로 만듭니다.
최효주의 리시브의 스피드가 없자 바로 이 강한 임팩트를 가져가는 백탑 스핀 참 좋았습니다. 네. 한 포인트 차까지 추격하는 신유빈. 최효주는 또 버텨야 되는데요. 신유빈 최효주! 와, 최효주. 와. 자.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본인도 보여주네요. 네. 그렇지. 이번에 상완. 손목도 사용했지만 상완을 이용하면서 좀 큰 근육을 쓰면서 큰 네. 동작이 나왔거든요. 좋은 스피드, 좋은 파워가 나왔죠. 아, 참 저렇게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저런 공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최효주가 충분히 그런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꾸준히 얼마만큼 이 경기 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최효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8대 5. 석점 차. 다섯 번째 게임 최효주가 리드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나갔죠. 신유빈. 신유빈의 네, 범실. 신유빈 선수 리시브 들어오다가 상대의 공이 조금 떠서 좀 강한 스매시 플릭을 했는데요. 하회전이 걸렸기 때문에 네트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최효주는 이번 게임 가지고 오기까지 두 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신유빈. 최효주 받았고요. 신유빈! 강한 공격. 한 점을 좁힙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그 몸통의 회전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스피드도 좋지만 상대가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9대 6. 최효주는 자, 9점까지 왔기 때문에 게임 포인트 올라가야 되는데요. 신유빈 만만치 않습니다. 자, 빠른 공격 대결. 최효주 네트 맞고 나갔군요. 네, 최효주 잘했어요. 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뭐 예, 더 잘한 거거든요. 네.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데도 받으면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뭐 강한 공격의 대결. 뭐 탑스핀을 계속해서 백으로 포핸드로 줬던 두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네. 진검승부를 펼쳐봤는데 신유빈 선수가 승리했네요. 네. 두 포인트 차. 자, 렛입니다. 네. 일단은 네트 맞고 넘어갔던 공이었고요. 다시 한번 서브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효주 입장에서는 빨리 10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 나갔어요.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최효주, 추격하는 신유빈입니다. 네, 신유빈 선수도 코스를 깊숙이 봤고요. 깊숙이 들어올 때 최효주 선수도 강한 공을 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를 좀 깊이 뺐는데 살짝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최효주에서 또 나갔죠. 결국 동점이 됩니다. 결국 이게 동점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게임을 가지고 오기까지 남은 점수가 두 포인트였고 신유빈 선수와 포인트 차이는 더 많았는데 신유빈 선수가 이걸 또 동점으로 만드는군요. 네, 마지막 리시브할 때 신유빈 선수가 공의 방향, 그 회전 방향을 읽으면서 자신도 손목을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같이 회전을 주면서 깊숙이 몰았거든요. 네. 좋은 리시브가 나왔어요. 상대 범실을 유도해내는 영리하고 좋은 리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와 신유빈의 대결. 신유빈이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최효주가 꺾어놔야 되겠습니다. 최효주, 신유빈, 최효주! 최효주. 예. 결국 게임 포인트에는 최효주가 올라갑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 이전에 그 최효주가 손목을 꺾어가지고 상대의 스피드를 줄인 다음에 다시 마지막 공을 쳤거든요. 네. 최효주 두 번의 백핸드 좋았습니다. 자, 길게 최효주. 아, 네트 맞고 나갔네요. 자, 이번엔 최효주의 찬스 볼이었는데 예, 최효주 선수 고개를 돌렸는데요. 네. 완벽해 보이는 찬스였는데 너무 완벽해서였을까요? 조금 쉽게 치는 듯한 동작이 있었는데 네. 예, 범실이 나왔습니다. 듀스가 되었습니다. 10대 10. 최효주 연속 범실. 게임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신유빈의 매치 포인트. 네, 최효주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포사이드로 짧게 낮게 빠르게 오는 리시브였는데요. 네. 신유빈의 리시브 참 좋았습니다. 매치 포인트 신유빈. 신유빈! 자, 최효주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넘기지 못하면서 이 경기까지 신유빈 선수가 가져갑니다. 게임 스코어 4대 1. 그리고 신유빈 선수는 모든 경기 전승으로 이번 대회를 마감합니다. 네, 신유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준 경기였고요.
예, 본인의 어떤 그 네임 밸류 가치를 증명하는 예, 그런 경기이기도 했는데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는 마지막 경기고 뭐 승패에 관계없고 선발에 관계없는 그런 시합이었잖아요. 네. 또 체력적으로 지쳐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좋은 태도로 경기한 거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최유주 선수 지긴 했지만 최유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어떤 미래 가능성을 여실히 좀 보여주는 숙제도 좀 보여줬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최유주 선수에 대해서 좀 많은 박수와 또 응원을 부탁드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 전 거기에서 신유빈 선수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떤 경기든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독님께도 전달이 됐지만 아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문 선수는 프로거든요. 네. 프로는 테이블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저런 모습을 끝까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게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막내긴 합니다만 아직 청소년이긴 합니다만 예, 프로의 모습을 보여줬던 신유빈 선수가 이 경기까지 가져가면서 전승으로 이번 대회를 마감하게 됐고 또 최유주 선수의 멋진 모습도 위력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던 두 선수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유주 선수 좋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좀 섬세한 거 또 약간 좀 다양한 공격력 그리고 약간의 부드러움을 조금 더 갖춰간다면 아주 좋은 선수로 훌륭한 선수로 차세대 선수로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네.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좋은 긍정적인 태도와 모습들이 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경기는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에게 지금 정확한 자료들이 없어서 정리를 네. 못해드리겠는데 아마 오후에 있는 경기까지 다 가야 최종적으로 3명씩 가려질 것 같습니다. 대표 선수들이. 네, 그렇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나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기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를 보시고 또 선수들의 그 모습들을 또 유튜브 채널로는 계속 중계가 됩니다. 저희는 빠지지만 화면은 계속 나가니까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경기를 보시는 탁구 팬들 여러분들께서 아마 계산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댓글에 이렇게 올리면 아마 그런 분들이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서로 돕고 한 가족처럼. 예. 캐스터님이 올려주실 수도 있겠네요. 저보고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예. 자, 이렇게 3일간 저희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또 중계를 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선수들을 또 다시 한번 또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가지 못했던 선수들의 그 열정 또 간절함을 좀 보는 순간이었고요. 또 올림픽을 다녀온 선수들 좀 지치지 않았을까? 많이 아플 텐데, 근육의 피로가 안 풀렸을 텐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을 텐데 하는 걱정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모든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네. 경기력을 보여줘서 좀 이렇게 고맙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그 올림픽을 경험하면서 탁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원숙해진 그 탁구를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진 측면들을 좀 보고 네.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좀 전달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과학이 함께하는 탁구, 네. 픽셀 스콥 회사가 제공하는 이 과학적인 탁구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탁구 또 대한 탁구협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회가, 세계 탁구연맹에서 이 출전 랭킹을 제한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들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 더 잦아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더 많이 또 선수들에게 응원과 에너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말씀에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고 계시는 박지현 해설위원, 캐스터는 박재범이었습니다. 그리고 픽셀스코프 픽셀캐스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대회에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